13강의 첫 번째는 originals라고 하는 독창성에 대한 얘기야. 어떻게 non-conformist라고 하는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 표시합시다. 여기 파란색은 원래 13강이 빈칸 문제거든. 이건 빈칸이었다라는 표시야. 그냥 우리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표시해. 그냥 똑같이 노란색으로. 소재는 참신한 아이디어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소재로 나와 있고, 우리가 be more, 굉장히 슬퍼하는 거야. 한탄하다 라고 하는 걸로 아마 단어가 정리되어 있을 거다. 우리가 한탄할 때 뭐를? 뒤에 나와 있는 부족을. 뭐가 부족한데? 독창성의 부족을. 세상에서 독창성의 부족을 한탄할 때 우리는 비난합니다. 그것을, 즉 이 독창성의 부족을 뭐에 비난을 하냐면 absence of creativity라고 하는 창의성의 부재에다가 비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 조금 말장난처럼 보이고 있어. 왜냐하면 creativity나 또는 originality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독해에서는 거의 비슷한 의미로 봐. 그래서 그냥 창의성, 뭐 독창성 이렇게 하지. 근데 여기서는 다르게 가 지금. 두 개가 다른 거야. 그럼 우리도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돼. 독창성이고 얘는 창의성이야. 우리말도 두 개가 다르다. 독창성하고 창의성. 어떻게 다르냐면 독창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original이야. 원조라고 하지 보통 우리가. 원조. 처음에 만든 거야. 처음. 이게 독창성이고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것이 있을 수 있어. 기존의 것이 있는데 요거를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조합해서 만드는 거야. 이게 창의성. 그러면 창의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독창성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쉽게 보면 이런 거야. 라면이 있는데 이 라면이 요즘에는 되게 많은 라면들이 나오지. 내가 라면을 먹는데 그냥 먹는 건 좀 밋밋해서 고춧가루를 뿌렸어. 어우, 창의적이야. 이건 창의성이야. 그거. 거기에 계란을 하나 띄웠어. 창의적인 거야. 근데 라면은 이미 있었던 거잖아. 근데 누군가가 라면을 하나 개발했어. 먹물을 이용해서 면도 까맣게 되고 국물도 까맣게 된 거야. 전에 없던 거네. 독창성이야. 다른 거다, 두 개가. 요 두 가지를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언급을 한 거고. 자, 다시 돌아올게. 창의성이 없으니까 독창성도 없는 거야.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바라보는 어떤 시각 같은 걸 볼 수 있는데, 자, 뒤에 보면 만약에 단지 사람들이 만들 수 있다면 more novel ideas. novel이라고 하는 단어는 새로운, 참신한 의미라고 쓰여. 참신한 아이들, 새로운 아이디어들,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두 다 더 나을 것입니다. better이라는 단어랑 better off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다른 의미이지만 그냥 better이라는 의미로 그냥 봐도 괜찮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큰 장벽이 있는데 이 독창성의 가장 큰 장벽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인데? 그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큰 장벽은 아이디어의 선택인 거야. 그럼 이게 말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없다는 게 아니야. 아이디어는 수없이 많아. 그 중에서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 그래서 뒷내용을 본다. In one analysis, 하나의 분석에서 봤더니만 over 200 people,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꿈꿨대. 뭐를? More than 1,000 ideas라고 하는 1,000개가 넘는 아이디어들을 꿈꿨대. 뭐에 대해서? 새로운 벤처 사업이나 어떤 상품에 대해서. 그랬을 때 87%가 완전히 독특한 거였대. 참신한 아이디어들 있어. 있는 거야. 있기는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 좋은 것들을 뽑아내지 못했던 거야. 이 사람이 언급하려고 하는 거는 뒤로 간다. 우리의 회사,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보통 이런 것들을 보면 작은 단위에서 크게 가거나 큰 단위에서 작게 가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회사 좀 작고 좀 더 커져서 지역사회 되고 조금 커져서 국가가 되고 이런 것들이 don't necessarily 꼭 뭐뭐인 건 아니야. 꼭 고통받는 건 아니야. 뒤에 걸로. suffer from 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로 고통받다, 뭐뭐를 겪다, 뭐뭐로 힘들어하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된다. shortage 라고 하는 부족으로 힘들어하지 않아. 뭔가 참신한 아이디어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부족한 것으로 힘들어하지 않아. 이건 워낙 많아. They are constrained. 그들은 뒤에 거에 의해서 제한되는데 shortage of people, 사람들의 부족 때문인 거야. 이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만 뛰어난 사람들. 어디에서 뛰어나냐면 선택하는 데 뛰어난 사람들. 옳은, 새로운, 올바르고 알맞고 적당한 그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래. 아이디어는 워낙 많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개를 보여주는 거야. 세그웨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얘가 뭔가 봤더니만 바퀴가 두 개 달렸네. 그래서 이륜이라고 한 거야. 책에 나온 이륜이. 바퀴가 두 개 달려있고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personal transporter, 개인적인 어떤 운송수단인가 봐. 얘가 was a false positive. 이거 조금 어렵지, 이 단어들. 그래서 설명은 다 나와 있어. 긍정 오류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럼 뒤에서 나와 있는 거에서 또 비슷한 게 나온다. 여기는 부정 오류. 부정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보면 돼.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이거는 긍정 오류야. 그럼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It was forecast. 그것이 예상됐었거든. Forecast라는 이 단어는 PP 형태도 forecast야. 그래서 비동사 PP야 지금 이건. 뭐로써? 히트로. 굉장히 인기를 끌 상품으로 그렇게 예상이 됐었어. 긍정적이지. 하지만 turned out to be miss. 뭔가를 놓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실수한 거고 놓친 것이다 라고 판명이 됐대. 잘못된 판단이었네. false. 뒤에 보면 또 이런 게 하나 있어. 대문자니까 우리가 해석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얘는 미국의 시트콤 TV 시리즈인데 얘도 부정 오류야. 얘가 처음에는 예상됐지. 뭐라고? 실패할 거라고. 부정적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공했어. 번성했으니까. 잘못된 생각이었네. 선택을 할 때 뭔가가 좀 잘못됐다라는 부분. 아니, 끝나버렸네. 자, 이렇게 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측면에서 뭔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독창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 여기에 flourished라고 하는 이 단어는 but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준으로 양쪽의 병렬 구조가 되는 부분인데 이건 PP 형태가 아니라 그냥 동사야. 자동사야 이건. 그래서 과거형, 과거형 이렇게 맞춘 거야 그냥. 앞에 문법이 또 뭐 있나? 여기에서는 체크한 거 없었고 다 끝났네? 뒤에 2번 봅시다. 이번에 나와 있는 것은 뭐 제목은 큼직큼직하게 썼는데 좀 애매하게 좀 쓰여 있고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 이 밑에만 좀 볼게. specul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곰곰이 생각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거냐면 evolution, 진화. 누구의 진화냐면 인간의 지능의 진화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인간의 진화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원숭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놀라운 실험이 행해졌대. 우연히 행해졌어. 미국의 인류학자들에 의해서 행해졌는데 이 인류학자들이 뭘 하고 있었나 봤더니만 시도하고 있었거든. attempt라는 단어는 뒤에 투동사 원형을 쓰지. 기본적인 거라 퓨지 안에서 relieve an overpopulation, 과잉 인구, 그리고 hunger problem, 배고픔의 문제 이런 것들을 누그러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던 그러한 인류학자들, 일본의 인류학자들에 의해서 우연히 이루어졌대. 근데 이러한 문제나 과잉이 어디 있나 봤더니
원숭이들의 집단에서의 문제점이었던 거야. 어떤 섬에서, 일본의 남부 지역에 있는 어떤 섬에서 원숭이의 집단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잉 인구와 그리고 배고픔의 문제, 이거를 뭔가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었던 일본의 인류학자들에 의해서 우연히 어떤 실험이, 놀라운 실험이 이루어졌는데, 이 인류학자들이 던졌어. 그레이는 나달이지, 나달. 밀의 알이니까 밀알들을 던졌어. 어디에 던졌냐면 모래가 있는 해변에다가 던졌지.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어떤 것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그래서 나우가 된 거야. 던졌고 이제 그러면 예전에 던졌고 지금은 이런 결과입니다. 이게 아니야. 시간에 변화가 생긴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던졌어.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굉장히 어렵게 된 거야. 뭐 하는 것이? Separate with grains라고 하는 이 밀알들을 구별하는 것, 뭔가 분리시키는 것이 어려워진 거야. One by one. 하나씩 분리하는 게 어려워졌지. Separate라고 하는 이 단어 from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뭐랑 구별하는 것이 지금 어려워졌냐면 분리시키는 것이. 모래알들과 분리시키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 거야. 그러한 노력이 아마도 even expand, 심지어 뒤에 소비할 것 같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보다? eating, 먹는 것보다. 뭘 먹을 건데? 수집된 그 밀알을 먹는 것보다. 원숭이들이 모래알에서 밀알을 이렇게 집어서 수집한 걸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것 같아. eating이라고 하는 예가 주어고 동사가 이제 여기 나와있네. 수집된 밀알을 먹는 것이 제공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것 같아. 그러니까 밀알을 먹으면 당연히 음식을 먹었으니까 에너지를 제공해 줄 건데 이 밀알을 찾는 과정이 오히려 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장에서 좀 언급한 거야. 뒤로 근데 앞에 우리가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 문장을 왜 썼나를 보라라고 했었지. 이게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보면 굳이 이 문장을 써야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뒷문장하고 연결고리가 좀 생겨. 딱 보니까 야 저거 먹긴 먹어야 되는데 저걸 이렇게 집어서 내가 먹으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 거고 그러면은 에너지가 더 많이 들 거고 그럼 나 굶어 죽을 건데. 그러니까 영리한 한 원숭이 한 놈이 이제 다른 일을 벌이는 거야, 얘가. 하지만 이 영리한 원숭이 얘가 아마도, 이건 확실하지 않은데, 우연이던 아니면 out of 뒤에 나온 요 단어, 세 단어를 붙여서 욱해서라고 하는 건데, 외울 단어까지는 아니야. 화가 갑자기 나던가, 아니면 우연히, 뭐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연이나 아니면 욱해서 던져버렸어. 뒤에 나와 있는 한 줌에 그 섞여 있는 거, 밀알과 그 모래알이 섞여 있는 것을 물 속에다가 던져버린 거야. 그랬더니만 밀이 뜨고 모래는 가라앉게 되네. 이게 뭐야? 앞에 나와 있는 걸 다시 또 명사가 다시 받아. 이건 사실이야. 어떤 사실? 요 원숭이가 분명히 주목하게 된 사실이야. 얘가 봤더니만 밀이 뜨네. 그래서 through the sifting process. sift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거르는 과정을 통해서 그 원숭이가, 아마 이 원숭이가 암컷이었나 봐. 그래서 쉬를 쓴 것 같아. 그래서 해설지도 아마 암컷이라 나 있지. 그 원숭이가 was able to eat well. 잘 먹을 수 있었지. while older monkeys. 근데 나이가 좀 더 든 원숭이들이 있어. 앞에 콤마, 뒤에 콤마. 얘네는 설정이 돼 있대.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 뭔가 행동 방식 이런 거에서 이미 다 고정이 돼 있는 놈들이야. 얘는 안 바꿔. 뭔가 좀 보수적인가 보지. 자신들의 방식에서 설정되어 있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더 나이가 든 이 원숭이들이 그래서 요 원숭이를 무시했어. 그렇긴 하지만 while 더 어린 원숭이들은 appeared, 뭐처럼 보이냐면
to grasp. grasp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잡다라는 물리적인 걸 잡을 수도 있겠지만 머리에서 잡기도 하지. 그래서 이해하다. 이해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 뒤에 나와 있는 중요성. 그 원숭이가 발견한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그것을 똑같이 모방을 했던 거야. 마치 사람들의 모습하고 비슷한 거지. 그래서 앞에서 인류에 관련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그 책의 표지가. 뒤에 마지막 부분.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아직 안 나왔어. 실험이 지금 다 안 끝났거든. 어떤 모습들이. 그래서 빈칸이 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이야. 다음 세대에서 이 행위는 좀 더 널리 퍼지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날 모든 원숭이들, 그 섬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이 능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competent라고 하는 것이 유능한이잖아.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유능하다는 뭐뭐를 잘하다라고 봐주면 된다. 물로 걸러내는 것, 이것을 잘하게 된 거야. 또 콤마 쓰고 명사 썼지. 이거는 예가 되는 거지. 어떤 예? 문화적인 밑줄의 예. 원숭이들 사이에. 앞에서 어떤 원숭이가 했고 다음 세대가 똑같은 걸 하고 있고 그게 뭐야? 전통이지 뭐. 그래서 전통이라는 게 문제로 나와 있었던 부분이어서 결국 인간들이 이런 걸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원숭이들도 인간의 모습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봤던 거야. 여기. 자, 앞에 문법적인 것 좀 보자. imitated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얘랑 and 나오고 appeared하고 병렬 구조인데 조심하라고 이렇게 표시한 건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투동사원형 있잖아. 그럼 여기에 동사원형하고 여기에 동사원형하고 같이 붙여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어를 봐봐. younger monkeys가 이해했고 younger monkeys가 모방했으면 이렇게 가도 되지 않나? 안 돼 이거. appear이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투동사원형을 이렇게 쓰는데 어필은 뭐뭐처럼 보이다야. 그런 것 같아 라는 거야. 사실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다. 그런 것 같아. 중요성을 이해한 것 같아. 얘네가 이해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물어볼 수도 없고. 하지만 뒤에 나와 있는 그것을 모방한 거는 이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실제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투동사원형을 써버리면 모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그거는 실제 모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imitated가 더 나은 부분이야. 그리고 set이라고 하는 거는 앞뒤 콤마로 나와 있으니까 부연 설명으로 분사 쓸 수 있고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쓴 거. 그리고 이쪽도 조금 조심해야 될 거. note라고 하는 단어가 주목하다, 뭔가를 알아차리다, 타동사야. 목적어가 없지. 그러면 수동을 써야 돼.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 t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목적어가 없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조심하라고 하는 거는 fact라고 하는 이 단어 뒤에 보통 that을 썼을 때 우리가 동격으로 취급하는 걸 많이 봤어. 그 동격의 that은 접속사야. 뒤에 문장이 완전하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비동사 pp를 쓰면 안 돼 이거. 여기서는 지금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걸로 봐야 돼. 이거 관계대명사로 본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어 동사 때문에 좀 멀리 있으니까 좀 조심하라고 체크한 거였고 앞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eating하고 provide라고 하는 단어 이거 하기 전에 위에 거 좀 먼저 볼게. 여기서는 지금 동사 자리가 아니지? 그래서 분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 쓸 수 있고 투동사 원형이 목적어니까 능동에 ing를 이렇게 쓴 거. 여기만 정리하고 잠깐 쉽게 우리가 then이라고 하는 것과 as라고 하는 거 독해 수업에서도 여러 번 좀 언급을 했었는데 비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러한 단어들은 비교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과 뒤에 나와 있는 것의 비교 대상을 성격을 동일하게 맞춰야 된다. 비교 대상의 성격을 갖게 해야 돼. 우선 요거부터 무슨 말이냐면 then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비교되는 걸 찾아보는 거야. 우선 eating 하나 있지. 그럼 앞쪽에서 누구랑 비교되는가 봤더니만 effort라고 하는 요 단어야. 노력. 노력이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할 거야.
먹는 것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어 자리에 얘는 명사니까 얘도 명사성질로 쓰는 거야. ing 나와 있는 부분. 자, 두 번째. 된과 as가 비교라고 하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갈 거니까 두 개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비교할 거 아니야.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빠지는 게 생겨.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 된과 as를 문법적으로는 관계 대명사하고 비슷하다라고 해서 유사 관계 대명사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해.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provide를 볼 수 있어. provide라는 단어는 뭔가를 제공하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여기 뭔가 있어야 된다. 없지? 없으면 기본적인 문장 구성은 비동사 PP를 써야 되는 거야. 여기엔 비동사 PP를 쓰면 안 돼. 여기에 목적어는 에너지야. 에너지. 이미 나왔지. 관계대명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에너지가 마치 선행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빠져있는 게 맞아.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에 비동사 PP 쓰지 않는 거 조심하고. 그럼 2번까지 다 됐지?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은 bilingualism이라고 해서 두 개의 언어를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쓰고 있어. 다른 거는 뭐 제목 요거밖에 없을 것 같고. 자, 봅시다. 체크 한번 해볼까? 앞에서 언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본 거는 다른 언어를 원시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얘기였고 사실 이것도 좀 비슷해. The fact, 사실, 어떤 사실이냐면 다수의 전 세계의 인구가 가지고 있는 사실, 뭘 가지고 있나 봤더니만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의 언어가 여러 개 있네. 그래서 다중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나 봤더니만 adding a second language, 제2언어를 추가하는 것이 not, 아니라는 거지. 주목할 만한 fit, 솜씨나 재주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의 여러 가지 언어에 대한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아니 뭐 제2언어 배운다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 라고 본 거야. 우리도 지금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도 특히나 어디에서 뒤에 강력한 언어적인 그룹 안에서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해. It is common. 흔하다라고 하는데 가주어 진주어 형태로 좀 보고 있어. Find references. reference라고 하는 것이 참조라는 것도 있고 언급이라는 것도 있어. 어떤 언급을 발견하는 것이 흔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에 대한 언급인데 뒤에 거에 대한 언급이 있대. 뭐에 대한 언급인가 봤더니만 어려움에 대한 언급. involved라고 하는 요 단어가 혼자 쓰여서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부연 설명할 수 있어. 관련된, 즉 제2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어려움에 대한 언급. 아니면 or 붙이고 여기에 to를 썼지? 왜 썼나 봤더니 여기에 to하고 같은 거네. 그래서 두 번째 언급이 나오는 거야. 뭔가 이상한 부족에 대한 언급. 그럼 뭐가 부족하다는 건데 언어의 재능이 부족하다라고 한대. 그럼 이 언어의 재능은 뭔가 봤더니만 아마도 소유된 그러한 언어 재능에 대한 이상한 부족에 대한 언급을 발견하는 것이 흔하다라고 합니다. 우선 뒤에 나와 있는 여기부터 잠깐 볼게. possessed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 있는 talent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거든. possessed라는 단어가 소유하다. 목적어 없는 그런 구조니까 수동의 구조로 앞에 있는 여기 talent를 꾸며줄 수 있어.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supposedly라는 단어가 이른바 소위였지만 여기는 그냥 아마도 정도. 그럼 이 단어를 왜 썼을까 보면 대부분의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다중언어의 능력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언어에 대한 재능은 소유하고 있을 건데 그러한 재능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본 거야. 없다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된 거야. 갑자기 이상한이 등장한 이유는
그래서 앞쪽에 나와 있는 거는 다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도 자꾸 뒤에 거를 언급하는 일이 흔하게 보여지더라. 특히 어디서? 강력한 언어적인 그룹에서. 그럼 이 그룹은 도대체 누구냐? 뒤에 나와. 보통 이런 것들은 언어적으로 뭔가 힘이 있는 경제력이라든가 정치력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힘이 있는 그룹들. 대부분 다 영어를 말하는 그룹이겠지. 그래서 뒤에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나와. 자, 뒤로 가볼게. 현대 세계에서 예를 들면 여기에 English는 영어가 아니라 영국의야, 영국에, 그리고 미국에 monolingual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그래서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영국 사람과 미국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종종 불평을 한대. 뭐라고 불평할 거냐면 그들이 have no aptitude. 소질이 없다. 뭐에 대해서?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소질이 없다. 이렇게 불평을 한다는 거야. 내가 왜 언어를 하나만 쓰냐면, 영어라는 언어를 하나만 쓰냐면, 그냥 나는 외국어에 대한 학습이 소질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하지만 이 내용은 뒤에서 바뀔 거야. 이건 실제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건 이제 뒤쪽 내용을 보면서 알수 있어. 문법적인 것만 체크하고. 이러한 모습은 앞에서 요 사람들이 보여주는 요 모습은 주로 수반됩니다. 뒤에 거에 의해서 이런 순서를 나타내는 말들은 참 어려운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원래 accompany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가는 거야. 동반하다, 수반하다 이렇게 다. 그러면 요 be accompanied by라고 하는 것은 뒤에 거에 의해서 수반되고 뒤에 거에 의해서 동반됩니다. 말도 어렵지? 하나로 보자. be accompanied by는 뒤에 뭐뭐가 오다야. 뒤쪽에 뒤에 뭐뭐가 오다라고 봐. 이러한 모습은 주로 뒤에 이러한 표현이 뒤따릅니다. 어떤 표현이 오게 될 거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불평을 하면서 이러한 표현이 뒤에 나온다는 얘기야. 어떤 표현이냐면 부러움에 대한 표현이 나온대. 뒤에 누구에 대해서 그런 다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유럽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의 표현들이 뒤따르게 된대. 자기는 소질이 없어. 유럽 사람들 부럽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잡힌다는 거야. 그리고 가끔은 여기 바이가 또 나왔네? 앞에 나와 있는 요 바이가 나오면 되겠지? 그리고 가끔은 좀더 미묘하게 뒤에 내용이 또 뒤따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언어적인 smugness, 우쭐거림이라는 거. 우쭐거림이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의기양양한 거지. 내가 좀 잘났어. 이런 의미야. 그래서 언어적인 우쭐거림이 뒤따르게 됩니다. 뭘 반영해주는? 뒤에 거를 반영해주는. 깊이 잡혀있는 확신. 깊이 잡혀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뭔가가 잡혀서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니까 깊이 뿌리박힌 그러한 확신이다라고 하는 요 확신을 반영해주는 언어적인 우쭐거림이다라는 것이 또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깊게 자리에 박힌 확신이냐면, 동격으로. 결국에 그 영리한 다른 사람들 있지? 여기서 영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비꼬는 듯이 얘기한 거야. 그 영리한, 정말로 언어를 여러 개를 쓰니까, 이 사람도 정말 머리가 좋은가 봐. 그게 아니야, 지금. 그 영리한 다른 사람들. 다시 또 설명하자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don't already know English라고 하는, 아직도 영어를 모르고 있는 그 영리한 다른 사람들이 will have to,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 accommodate가 원래는 숙박시키다 이런 의미로 뭔가를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로 쓰이거든. 근데 얘가 어떤 요구가 있을 때 거기에 부응하다, 순응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여. 그래서 여기서는 적응하다도 괜찮아. 세상에 적응해야 될 것이다라고 한대. 근데 요 세상은 또 어떤 세상이냐면 계속 뭔가 자꾸 꼬여 있어. 만들어진 세상이야. 점점 안전하게 만들어진 세상이야. 누구에게 있어서?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전하게 만들어진 요 세상에 결국은 순응해야 될 걸? 이렇게 본 거지. 나는 영어 쓰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지.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안전하게 점점 만들어지는 세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보면 영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워낙 강력하니까 지금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에게는 점점 세상이 안전해지고 있고 이런 세상에 점점 순응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국은 영어 배우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뿌리 깊은 확신, 이 확신을 반영해주는 언어적인 우쭐거림이 뒤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이제 내용상 잠깐 보면 여기는 됐고 already라는 요 단어 잠깐 볼게. 원래 already라는 단어가 이미, 벌써라는 말이야. 그럼 벌써 영어를 알지 못하는, 이렇게 되나? 이거 해석이 아니야. 이미 영어를 알지 못하는, 이것도 아니야. 문맥상으로 봤을 때 아직이지. 아직. 그럼 원래 아직은 yet을 써야 돼. yet. already라는 단어가 아직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거든. 그럼 이 사람이 이걸 왜 썼나 보면 영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안전한데 아직도 영어를 안 배우고 있네. 이미 배웠어야 되는데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이게 이미 배웠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already라는 단어를 쓴 거야.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아직이라고 해석해. 이건 이 사람의,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 사람이 담고 있는 자신만의 생각을 단어에서 표출시킨다고. 그러니까 그 단어를 봐야 돼. 단어. 전체적으로 쭉 됐고 마지막 문장. 모든 그러한 태도는 당연히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내주는 거야. 이러한 태도를 다 보면 이게 뭘 보여주는 거야? 사회적인 우위. 다미넌스라고 하는 게 우위란 단어야. 사회적으로 영어 쓰는 사람들이 좀 위에 있어. 이런 거를 드러내주는 거지. 이게 우위와 그리고 어떤 컨벤션이라는 관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뭐보다는 그들이 소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기보다는 rebuild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받아갔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야 나는 소질이 없어. 이 말이 아니라는 거지. 뭔가 이제 빗과서 얘기하는 사회적인 우위 그리고 관습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다라는 거. do라고 하는 것은 지금 then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대동사를 쓴 거지.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일반 동사일 때는 do를 쓰고 그리고 비동사일 때는 그대로 be를 썼던 것. 하나씩 거꾸로 가볼게. safe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make라고 하는 단어 뒤에는 목적어를 쓰고 그 다음에 형용사를 쓰게 돼 있어. 요거를 safely라는 단어 쓰면 안 돼. 여기는 지금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비동사 PP를 쓰지 않고 수동만 썼고 목적어는 당연히 빠져 있고 그리고 여기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였고 여기는 동격 표시해줬고 held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conviction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꾸며주는데 지금 이런 단어들을 왜 체크했냐면 문장이 워낙 길어서 단어들을 조금 조심해서 보라는 거야. 뒤에 나와 있는 게 목적어가 아니라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을 수식하는 부분이라서 해석을 했을 때에는 convic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힌 거야. 그래서 수동으로 가야 되는 거. reflect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얘는 또 앞에 걸 꾸미고 있지? 근데 이 단어가 타동사인데 얘는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있어. conviction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능동의 ing로서 연결을 좀 시켰고 문법적인 것들이 조금 많이 나와 있었던 부분. supposedly possessed라고 하는 건 아까 설명했지. possessed하고 talent하고의 관계, 재능이 소유된 것. 그리고 PP 형태는 형용사니까 부사가 꾸며주는 것으로 연결이 좀 됐고 indicate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앞에 나와 있었던 the fact, 얘가 주어라서 동사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표시를 좀 했던 부분. 그리고 마지막 has인데 이 has는 조금 고민해 볼게. 이 a majority of the global population, 얘가 주어야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있고 of를 쓰고 전체를 나타내는 말을 쓰면 동사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수일치를 시켜. 여기 majority라는 것도 대다수라는 부분을 나타내는 거야. 그럼 population의 이 수를 일치시켜야 되는데 population이라는 단어가 단수도 되고 복수도 돼. 집단으로 따져서 인구는 단수고 그 안에 속속속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다 따지면 복수야.
여기서는 개인적인 사람들을 다 본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틀어서 봤을 때의 인구를 본 거야. 지금 해지를 써야 된다. 이 부분. 집단적인 걸로 본다라는 거. 자, 다 됐지? 4번 봅시다. 뒤쪽에. 4번은 그냥 단순해. 이야기처럼 나와 있어. 근데 여기도 해석이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조금 수정을 좀 해줄 거야. 제목은 Stop Thinking. 생각 좀 그만해. Start Living. 이제 삶을 좀 살라고. 이런 거야. 너무 생각하는 것에 빠져들어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는 것 같아. 표시하시고.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이거 금방 끝나, 이건. 한 젠틀맨, 신사가 들어왔네. 나의 스트레스 관리 사무실로 들어와서는 이런 말을 했어. I'm mad at my boss. 상관 때문에 미치겠어. 화가 나. I don't like my job. 직업이 싫어. I don't like the people. 이 사람들도 싫어. 뒤쪽에 that work with me. 나와 함께 일하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 어떠한 사람도 appreciate my work. appreciate이라고 하는 것은 진가를 인정하다라는 것. 어느 누구도 내가 하는 일의 진가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 나는 정말 화가 나. 이런 말을 했대. When I began, 내가 시작했을 때, 그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뭐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 자신의 생각이 만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화난 감정을 만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상담을 하는 거지.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반응한 대답이 뭐냐면 With all due respect, gentleman이라고 했잖아. 신사야. 아주 그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의를 갖출 때 이런 말을 써. 이건 하나의 표현이야. 그냥 송구스럽지만 외람되지만 이런 말 쓰지. 그래서 뭔가 예의를 갖춰서 송구스럽지만 Dr. Carson, Carson 박사님 I'm angry. 저는 화가 나 있죠. 거의 항상 화가 나 있죠. 하지만 저는 거의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난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얘기해도 별 무리 없지. 해설지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는 절대로 화난 상태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아마. 뭔가 말이 좀 이상해. 화가 났다고 자기가 얘기했는데 화난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이상한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기에서의 의미는 제가 거의 all the time 항상 화가 나 있지만 화나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봐야 돼. 나에게 화를 만들 수 있는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야. 이건. 그런데 이 상담자가 봤을 때에는 이 사람은 스스로 화나게 하는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고. 그 해설지가 좀 이상하다. 그건. 내가 쓴 거 아니야. EBS에서 쓴 거야. So, do you see? 볼 수 있습니까? 어디서 그 사람이 fall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다. 뒤에 목적어 없지. 어디서 이 사람이 지금 속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군가 이 사람을 속인 건 아니겠지만 상황상 봤을 때 뭔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속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어디에서 지금 잘못된지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뒤로. 그 순간까지 나와 상담하면서 이 사람이 얘기했던 바로 그 순간까지 그 사람은 믿었던 거야. 뭐라고 믿었냐면 생각하는 것이 똑같은 것이다 라고 똑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믿었어. 뭐를? pondering 숙고하는 것, 곰곰이 생각하는 것. thinking이라고 하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야 돼. 몇 시간이고 몇 분이고 한 자리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는 게 thinking이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거야. even though, 비록 he may not have dwelled. dwelled이라는 단어하고 on하고 붙이면 뭐뭐를 곰곰이 생각하다. 이런 의미야. 이 사람이 아마도 곰곰이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 자신의 misery, 뒤에 어떤 자신의 불행과 비참함에 대해서 for hours at a time 한 번에 여러 시간 동안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 어떻게? A moment here. moment라고 하는 거는 순간이야. 여기서 잠깐 그리고 저기서 잠깐 이런 식으로 결국 그 사람은
보낸 거잖아. 거의 모든 자신의 시간을 spend 시간 ing로 이렇게 간 거고 생각하면서 보낸 거잖아. 뭐에 대해서? The little things. 작은 것들. 어떤 작은 것들? 자신을 짜증나게 만들었던 그런 작은 것들. irritate하고 annoy는 두 개가 같은 의미야. 짜증나게 하는 거. 그래서 그를 괴롭히고 짜증나게 했던 그러한 작은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자신 생각하는데 생각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보냈던 거잖아. 마지막 부분. 이것은 거의 뒤에 거와 같은 모습이야. 뒤에 것처럼 보여. 뭐냐면 unstated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말 state가 진술하다니까 진술을 안 했어. 말로 표현되지 않은 무언의 목표처럼 보여. 뒤에 누구의? 자신의 삶. 자신의 삶의 무언의 목표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말로 표현하지 않은 그 목표가 뒤에 거인 것처럼 보여. 뭐냐면 그 삶을 분석하는 것처럼 보여. 또 analysis라고 하는 것하고 to give하고 이렇게 연결되네. 주는 것처럼 보여. 자신의 의견을 주다 자신의 의견을 내비치는 것처럼 보이네. 뭐에 대해서 얼마나 뒤에 어떻게 다양한 것들이 그에게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처럼 보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봤더니만 자신의 삶에 이 사람도 뭔가 목표가 있겠지? 하지만 나한테 말로 표현한 목표는 아닐 거야. 아마 마음속에 뭔가 목표를 가지고 있겠지? 그 모습이 삶이라고 하는 거를 분석해서 그 안에서 자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자꾸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날 싫어해. 이 일이 나는 싫어. 그래서 자신의 잘못은 탓하지 않고 다른 주변의 다양한 것들이 자신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여기에 나와 있는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 여기 나와 있는 건 그의 부정적인 생각은 world creating, 만들고 있었어. 자신의 부정적인 느낌과 감정을 만들고 있었고 그리고 he didn't even know, 심지어 몰랐던 거지. 자신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부정적인 느낌과 감정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던 거야. 결국 그 사람은 희생자라고 볼 수 있어. 자신만의 생각의 희생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빈칸으로 나와있던 부분. 자, 문법적인 걸 좀 볼 건데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여기 잠깐 볼게. 우리가 as if라고 하는 이 단어를 봤을 때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다 라고 해석을 해서 지난번에 볼 때는 이게 가정법으로 쓰인다 라고 해서 뒤에 or이라는 단어를 썼어. 가정법은 우리가 was는 안 쓰니까. 근데 여기는 왜 or 안 썼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as if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는 가능성이 없는 일에 쓸 수도 있지만 얘가 가능성이 있는 일에도 쓸 수 있어. 그러면 이 내용이 이 사람의 삶의 목표는 내가 어떻게 알아? 말을 안 했는데. 말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말을 안 했으니까 아마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확실하게 모르는 거야.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전체적인 시간에 맞추면 돼. 그래서 과거 형태로 이렇게 쓴 거다. or가 아니야. 만약에 여기다 or 썼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목표를 내가 알고 있고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두고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앞에 thinking이라고 하는 거는 체크해줬고 may not have dwelled라고 하는 것은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항상 얘기하지만 과거에 대한 추측이야. 예전에 이 사람이 이런 거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거. 과거에 대한 추측. 그리고는 없었지. 자, 5번 갑시다. 됐죠? 마지막이야. 오늘 수업. 5번에 나와 있는 부분은 Heart of the Machine이라고 해서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심장. 이게 심장 모양이지. 근데 잘 보니까 이게 회로야. 회로.
그래서 기계가 아마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our future, 우리의 미래, 세상에서의 우리의 미래, 어떤 세상인가 봤더니만 인공적인 감성지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세상이래.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의고사 많이 나왔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응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감성지능이야. 기계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있었나 봐. 표시합시다. 케어기버즈라고 하는 돌보는 사람들, for the older,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돌보는 사람들, 즉 나이 든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은 do much more,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뭐보다도 단순히 task,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보다도, 단순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뭔 일을 하는데? 제공해줘. 어떤 거를? 지적인 참여를. engagement라고 하는 것이 관여, 참여라는 건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내용이 있어. 그 사람들이 제공한다라고 했으니까, 아, 요 나이 든 사람들은 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낮을 수 있으니까, 아, 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지적인 거를 뭔가 많이 도와주나 봐. 계산 못하는 거 도와주고. 이거 아니야. 요 부분. 여기에 engagement는 나이 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야. 나이 든 사람들이. 그럼 지적인 활동은 너무 어렵게 볼 필요가 없어. 그냥 대화 속에서 서로 뭐 덧셈을 서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물건 샀을 때 계산하는 것도 할 수 있겠고, 얘기를 나눌 수도 있겠고, 뭐 단순하게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 왜 고수도부터 치잖아. 그런 거를 통해서 나이 든 사람들이 지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거야.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는 거고, 뒤쪽에 사회적인 상호작용, 둘이 같이 있는 거니까 같이 뭔가 상호작용이다라는 것도 줄 수 있고, 그리고 감정적인 지지도 할 수 있지. 기쁠 때 같이 웃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 이것은 즉 다시 명사 또 썼어. 중요한 요인들이지. 어디에서? 장기적인 건강과 장수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들이야. As society, 여기에 as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and 나오고 as 나오고, as를 원래 처음에 한 번만 써도 되는데 두 번 다 써서 얘는. 사회가 has grown more urban, 좀 더 도시화가 되어감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뭐뭐 했기 때문에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좀 더 도시화가 됐고,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이 집이 have become, 되었기 때문에 뭐가 됐냐면 덜 다세대의 형태가, 다세대의 성격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커다란 수의, 많은 수의 노인들, the elderly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이야, 나이 든 사람들, 많은 수의 노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야. 혼자 살고 있어. 그럼 누가 필요해? caregivers가 필요하겠지, 이 사람들이. this shift, 이러한 이동은 brings, 가져옵니다. 그것과 함께, 이런 모습과 함께 뭘 가져오는데? 감소된 기회. 뭐에 대한 기회?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대해서 감소된 기회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이동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기회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걸로 띄죠. 미국에서 2010년 미국 무슨 협회나 조직이나 기관이 있나 봐. 은퇴한 사람들의 어소시에이션, 어떤 협회나 기관이 연구가 있었는데, 요 2010년 AARP 연구에서 요 연구가 밝혀낸 게 있어. 요 기관의 연구가 알아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넘는, 3분의 1이 넘는 응답자들, 나이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만 45세와 더 나이가 든 거니까 45세 이상의 응답자 중에 3분의 1 이상이 were lonely, 외로웠대. 언제? 측정했을 때. 뒤에 on the UCLA loneliness scale,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이 크기, 규모지. 뭔가 우리가 검사를 하면 숫자로 표시하잖아. 자, 고통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1부터 10까지 해서 선택해보세요. 7, 10. 그걸 척도라고 하는 거야. 척도. 뭔가 기준점이 되는 것. 그래서 UCLA 외로움 척도에서 측정되었을 때 앞에 나와 있는 3분의 1 이상이 외롭다라고 했대. 상호작용. 누구와의 상호작용? 로봇과의 상호작용이 offer, 제공합니다. 기회를 제공합니다. 뭐 할 수 있는 기회? counteract. counteract는 원래 반격하는 거야. 행동을 다시 받아치는 거야. 이걸 대응하다라고 볼 수 있어.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대. 앞에 콤마, 뒤에 콤마. 그럼 어디에 대응할 거야? 목적어가 뒤로 빠졌어. 뒤에가 목적어야. if로 나와 있는 요거는 양보 의미로 간다. 비록 완전히 치료법은 아니겠지만 뒤에 나와 있는 요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어디에 대응할 거냐면 어떤 영향력 뒤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고립이 미치는 그러한 영향 이 그러한 사회적인 고립의 영향 이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앞에서 caregiver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을 얘기해주고 로봇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한 것은 로봇이 이제 caregiver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거야. 이 뒤쪽에서 마지막 부분 두뇌 스캔 연구. 이거는 뭘 사용했냐면 fMRI를 사용하는 이 두뇌 스캔 연구가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대. 뭐를? measurable. 측정할 수 있으면 이만한 거 측정 못한다. 좀 커야지 측정하지. 그만큼 measurable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많은 거야. 큰 거고. 그럼 크면은 눈에 잘 띄겠지. 그래서 주목할 만한. 이게 주목할 만한 감정적인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었대. 그럼 뭐에 대한 반응? 로봇에 대한 반응. 그런데 이 반응이 비슷해. 이게 similar이라고 하는 것은 response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누구랑 비슷하냐면 반응이랑 비슷해. similar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different가 비교였지. 얘도 비교야. 그러니까 response를 그대로 받아온 거야. that이라고 하는 거. 요 반응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대. 그럼 이 반응은 어떤 반응인데? 측정된 반응. 언제 측정했나 봤더니만 interacting, 상호작용할 때.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측정했던 반응.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측정했던 반응과 비슷한 그러한 감정적인 반응을 로봇한테도 보여주었다라는 것. 적어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모든 상황은 아니었고 특정한 상황에서는. 마지막 문장. 그래서 로봇과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채워줄 수는 없겠지. 우리의 욕구를 뭐에 대한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욕구를 다 채워줄 수는 없겠지. 그래서 아까도 뭐라고 했냐면 entirely remedy는 아닐 수도 있겠지.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긴 하겠지만 그것들이 이 로봇과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이 아마도 제공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 어느 정도의 참여의 수준은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관여보다는 참여가 좀 더 좋은 말인 것 같아. 그럼 여기에서의 인게이지먼트도 똑같이 나이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야. 어디에?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자, 문법적인 것들을 좀 마지막으로 보자. 여기 나와 있는 that은 아까 설명했었다. response라고 하는 단어하고 지금 같이 연결되어서 단수 된 거고 접속사 다음에 ing pp 쓸 수 있지? 그때 interact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동사라서 with라는 것과 함께 쓰이면서 수동구조를 갖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ing로 이렇게 썼다. 그리고 앞쪽에 as measured가 있는데 이거 해석할 때 아까 내가 해석할 때 뭐라고 했냐면 UCLA의 그 외로움 척도에서 측정되었을 때라고 했는데 이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 as가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것도 해석할 수 있어. 구조는 똑같아. 접속사 다음에 ing pp고
measure가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써야 돼. 해석을 UCLA의 외로움 척도에서 측정된 것처럼 앞에 것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측정되었을 때 앞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 괜찮아. 지금 as라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자, 앞에 나와 있는 문법은 없었나? 없었네. 여기까지. 5번으로 가서 6번. 6번에 보면 수차례의 변경을 통한 영화의 제작 과정이다라고 해서 historical film이라고 하는 것이 제목으로 나와 있어. 역사적인 뭐 영화 정도로. 그래서 흑백 사진으로 나와 있는 어떤 영화의 모습 같은 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 자, 표시 한번 합시다. 내가 설명하는 것들을 좀 잘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너희도 의심하면서 보면 좋아. 아니 왜 저게 저럴까? 그러면 너희 이해가 조금 더 좋아질 거야. 무턱대고 내 설명을 100% 다 받으지 말고 서 정말 그럴까? 내 생각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자꾸 고민해봐. 그것들을 나한테 물어봐도 괜찮고 나도 다시 고민하게 될 거니까. 여기서 첫 번째 이 글의 저자는 뭔가 처음에 질문을 던지고 있지. 어떻게 영화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제작이 될까라는 것. 간단하게 보면은 make라는 단어하고 produce라는 단어는 사실은 거의 공통된 의미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건데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뉘앙스가 살짝 다른 것 같아. 우리가 아까 좀 부연 설명할 때 to를 쓰느냐 with를 쓰느냐 이런 차이 정도. 그래서 그냥 해석 있는 그대로 가는 거야. 영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제작될까 같은 맥락에서인데 이걸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바로 이 글의 주제가 되겠지. 뉴스 기사라고 하는 뉴스 아이템 그리고 이벤트 어떤 사건 아니면 노블 소설 아니면 전기라고 하는 것 중요한 인물의 어떤 사람의 전기 이 모든 것들이 아마도 제안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뭐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적당한 주제를 제시해 줄 수 있겠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영화의 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고 주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러면 영화 감독이 있을 건데 이 사람이 그럼 영화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생각해 보면 바로 촬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선 쓰겠지. 뭘 쓸 거냐면 짧은 account. 원래 account라고 하는 단어가 설명이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이제 보는 지문에서는 기술, 설명 이런 의미로 쓰여. 그래서 짧은 설명을 쓰는 거야. 뒤에 나와 있는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그 짧게 쓴 글을 present, 제시해 주는 거지. 여기 end를 기준으로 to present하고 앞에 있었던 to write. 기본적인 거지만 우선 좀 체크했어. 이거를 누구에게 제시하냐면 producer, 제작자한테. 감독은 그 영화의 전체적인 진행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경제적으로 뭔가 투자하고 하는 사람들이 좀 따로 있겠지. 그래서 제작자에게 그것을 제시를 하는 거야. Be simple. 아, 요거 그 교재가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여기 plan이라는 단어 앞에 technical이라는 요 단어가 좀 빠져 있어. 이거 하나 좀 쓰자. 네 번, 다섯 번째 줄. 그래서 아마 화면에 그 글의 위치가 조금 달라질 거야, 이제. 요 단어 좀 쓰고, 그리고 해석할 때도 요 단어가 좀 빠져 있을 거야. 네, 해석은 들어가 있어. 해석은. 비전문적이라는 단어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 자, 썼으면 다시 좀 가볼게. 앞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거고, 그리고 전문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 이러한 계획이 뭐라고 불리냐면 트리트먼트라고 불리는데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대우, 대접, 취급 이런 건데 간단하게 처리하는 거야. 간단히 처리하는 거. 그래서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트리트먼트라고 쓰는 거야. 이건 하나의 용어처럼 쓰여 그냥 이 분야에서. 그래서 대략 이런 내용이 있고 그냥 뭐 연기자는 어느 정도 필요하고 각도는 이렇게 하고 뭐 대략적인 거 트리트먼트라고 해. 영화의 감독, 뒤에 나와 있는 이 사람과 자신의 스크립트 라이터니까 대본을 쓰는 사람이 있겠지? 대본 작가가 사용되지 않은 이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것들을 썼대. 뒤에 나와 있는 이 영화에 대해서. 뒤에 거는 영화 이름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것을 쓴 게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뒤쪽, 우리는 이제 과정들을 보는 것들.
전에도 얘기했지만 파란색은 원래 이 책의 문제로 나와 있는 것. 하지만 거기에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말고 똑같이 노란색으로 쭉 표시.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스케치와 같은 거겠지? 그럼 스케치를 할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못할 테니까 막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많이 썼을 거야. 그래서 그 트리트먼트 중에 하나는 is easy, 쉽대, to get hold of. get hold of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구하다라고 볼 수 있고 구하기에는 쉬워. 이런 것들은 좀 널려 있나 봐. 뭐 인터넷을 구하던 어디에서 구하던 이제 구하기는 쉬운 것 같아. 다시 말하자면 It is quite different. 그런데 이게 뒤에 다르대. 뭐랑 다르냐면 Final film, 최종적인 영화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대. 처음에 계획했던 모습하고 최종적인 영화는 좀 다른가 봐. 그래서 요기를 기점으로 이제 내용을 달리 저 뒤쪽으로 전개시키고 있고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빈칸 문제로 원래 지문에 잡았어. 만약 제작자하고 뒤에 나와 있었던 한 그룹의 배우들이 봤더니만 관심이 생겼어. 어디에? 그 주제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director, 감독과 감독이나 아니면 그 대본을 쓰는 작가가 다시 쓰는 거야. 그 글을 다시 써. 그럼 왜 다시 써야 되냐면 처음에는 너무 단순했던 거니까 이번에는 좀 길게 써야겠지. So in order to give a full list of shots. shot이라고 하는 것은 장면 장면을 보는 거라서 여기는 그냥 촬영이라고 생각할게. 그래서 완전한 목록의 촬영을 주기 위해서 그 장면들의 모습, 이것도 괜찮네. 완전한 목록의 그 장면의 모습을 주기 위해서 다시 이제 글을 써야겠지. 그러면 이러한 이 장면들의 모습은 묘사될 건데 자신들의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이게 there이라고 하는 것은 shot을 보면 될 것 같아. 이건 각각의 장면들이 이제 어떤 장면 순으로 쓰여지는지 그래서 자신들의 순서로 기술되고 그리고 with stage directions 이건 있는 그대로 무대에서의 어떤 지시사항들 그리고 기술적인 용어들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표시된 채로 지금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은 콤마 뒤에 과거분사 형태로 하나의 어구를 만들고 전치사 with로 하나의 또 어구를 이렇게 만들었지. 부연 설명을 뒤로 계속 붙여준 거야. 그럼 누구에 대한 부연 설명인가 봤더니만 앞에 나와 있었던 a full list of shots 여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얘네를 순서대로 만들고 이런 상태로 근데 뒤쪽을 보니까 그럼 얘랑 똑같은 형태로 쓰지 왜 이렇게 썼나 생각해보니 with라는 전치사가 눈에 확 띄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with 명사 형용사의 구조를 여기에다가 적용시켜준 거야. 이러한 모습으로 순서대로 기술해서 앞에 나와 있었던 완전한 목록의 여러 장면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글을 다시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stage direction하고 technical terms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표시되면서 mark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되겠지. 그럼 이렇게 완전하게 모든 장면에 대해서 다 기술해서 쓴 것이 바로 시나리오다라는 것. 처음에는 하나의 스케치 형태로 트리트먼트를 쓰고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쓰게 되는 부분. 뒤쪽. 설명문의 형태처럼 좀 보여. 오늘도 뭐 여전히 앞에랑 비슷하겠지만 일부 지문들은 우리가 조금 고민할 것들 아니면 다른 것들은 하나의 해석적인 면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들이 좀 많이 있겠지만 또 하나의 또 시험으로 좀 본다면 꼼꼼히 좀 잘 봐야겠지. 아주 훌륭한 시나리오가 있어. October이라고 하는 요 뒤에는 전부 다 이제 영화 제목이니까 이런 것에 대한 훌륭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것도 요게 지금 다 해석이 조금 해석해 보면 요 단어하고 October하고 두 개 좀 붙여 있을 거야. 해석만 보면 거기에다가 이 사람 이 직접 쓴 이렇게 한글이 붙이면 된다. 요 사람이 직접 쓴 한글 해석만 만약에 알고 있으면
뭐 여기에서 해석하는 데 나는 별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 오른쪽 편집한 해석에서는 굳이 안 써도 되겠지만 그래서 요 사람이 직접 쓴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면 돼. 이 사람, 이 스스로, 이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아주 훌륭한 이 영화의 시나리오가 있어. 하지만 once again, 다시 한번 it is for 아주 굉장히 멀리 제거되었대.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와 다르고 동떨어진이라는 걸로 의미를 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removed from 뭐뭐로부터 제거된, 뭐뭐로부터 다른 또는 동떨어진. 이것은 for는 강조의 의미야. 그러니까 매우 달라. 뭐랑 다르냐면 세계의 완성된 형태. 그 영화의 세계에 완성된 형태와는 완전히 다르대. 그래서 아까 빈칸 문제 나와 있는 걸 보면 최종적인 영화의 모습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었고 다시 돌아오면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최종적인 세계의 영화의 형태와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면 It is difficult. 어려워. Put into practice. Put이라는 단어는 놓다지. 그럼 놓으려면 뭔가가 있어야겠지. 어디에 놓는다라고 할 때 여기에 전치사를 하나 쓸 거고 그럼 전치사 나왔으니까 명사 하나 쓰겠지. 그래서 이런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을 practice라고 하는 것은 실제 실행이야. 실행 안에 넣는다라는 얘기는 A를 실행하다라는 의미고 이 어구를 알고 문장을 봤는데 지금 보여지는 거는 put이라는 단어 뒤에 목적어가 지금 안 보이고 있어. 이럴 때는 원래는 to be pp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썼지? 그럼 어딘가에 분명히 목적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뒤에 나와 있었던 이쪽 w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나와 있는 beforehand까지가 이 put이라고 하는 단어의 목적어가 된 거야. put의 목적어가 뒤로 빠졌어. 그럼 뭐를 실행하기가 어렵냐면 what was decided 결정된 것 beforehand 미리 먼저 결정된 것 이게 뭐냐면 treatment가 되겠지 앞에서 먼저 스케치했던 이것을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alterations라고 하는 어떤 변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변화라고 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in the course 어떤 과정에서 제작 과정에서라는 것까지.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최종 결과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전체적으로는 영화의 제작 과정을 보여주게 된 거였고 자, 거꾸로 돌아가면서 문법을 잠깐 볼 건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하나 있어. 이 what이라고 하는 거 좀 신경 써야 돼. 뒷문장을 보면 여기 주어가 없어 지금. 관계대명사의 형태로 보여지는 것 같지? 그러면 앞쪽에 practice니까 아, 이 자리에다가 사람이 아닌 부분이니까 여기다 that을 쓰던가 아니면 which라고 하는 걸 쓰면 되겠구나. 안 돼 이건. 여기선 되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이 practice는 선행사가 아니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뒤에 나와 있었던 what부터 beforehand까지가 하나의 어구가 됐고 선행사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practice를 보고 쓰면 안 되는 부분이다. 이건 좀 조심해야 돼. 그냥 보면 다 맞는 것처럼 보여. 앞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clearly Martin은 설명했고 여기에 described라고 하는 것도 이미 문장이 끝난 상태에서 부연 설명이니까 분사를 쓸 수 있고 목적어 없는 PP 형태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 called 쓰는 것들은 우리가 뭐 고등학교 1, 2학년 지나면서 꽤 많이 썼었지. called이라는 단어는 목적어를 하나 쓰고 그 뒤에 뭐뭐라고라고 하는 부연 설명을 쓸 건데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비동사 PP가 됐고 투동사 원형의 병렬 구조는 잠깐 체크를 좀 했던 부분이었고 자, 된 거 같네. 그러면 7번 갑시다. 7번에 나와 있는 것은 뭔가 좀 난해한 그림이 좀 그려져 있는 것 같기는 해. 뭔가 추상화 같기도 하고 뭔가 예술 작품처럼 보이는데 제목을 보면 Everyday Discourse라고 해서 일상적인 대화 그리고 Common Sense라고 하는 상식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것들,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 이 안에는 뭔가 담겨진 의미, 숨은 뜻 같은 게 있다라고 이 사람은 이제 글을 좀 쓰려고 했던 거야. 표시합시다.
소재는 현재 사고에 개입하는 과거라고 하는 것. 소재만 봐도 예전에 있었던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에 개입을 해서 영향을 준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많이 봤던 것들이야. 첫 문장을 보면 우리의 현재 생각하는 것, 또 사고라고 하는 것은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succ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연속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뒤에 것의 연속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요건데 조금 자연스럽게 가면 연속된 정도로 붙이고 연속된 역사적으로 진화된 그러한 사고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mentality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고 방식이라는 의미로 쓰여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과거에 역사적으로 진화한 사고 방식이 있을 거야. 이러한 것들이 계속 연속되면서 우리의 현재 사고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이었고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고 있지. 좀 더 길게 자세히 설명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정신적인 체계에 온 이렇게 한 거야. 이 온 뒤에 나와 있는 걸 좀 길게 한번 써보겠다 이거지. 이 단어는 체계라고 하는 거야. 보통 사고의 체계를 얘기하는 건데 정신적인 체계에 영향을 또는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그게 뭔가 봤더니만 이전의 세대들, 우리 조상들이 되겠지. 이 세대들이 have constructed, 구성했고 pull down은 풀이 당기다잖아. 아래로 당기면 뭔가 무너지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무너뜨리고 그리고 renovate라고 하는 것은 개조하다, 뭔가 수리하는 것들. 뭔가 개조하고 그리고 확장시킨 그러한 사고의 체계, 정신적인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살았던 많은 세대들도 어떤 사고의 체계를 만들고 그거를 또 허물고 다시 수정하고 확장시키고 많은 것들을 했을 건데 아마 여기에 현재의 사고도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 과거의 사건들은 압축되어 있어. 어디에 압축되어 있냐면 이미지와 비유라고 하는 표현들에 은유된 것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결정을 해. 우리의 현재의 사고를 결정한대. 비록 여기까지 비록 우리가 not always aware of them이라고 하는 비록 우리가 그것들을 언제나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앞에 나와 있었던 이 현재의 사고를 결정하는 이미지와 메타포라고 하는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 속에 함축되어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 설명을 이제 내가 조금 더 해보면 여기에 댐은 앞에 있었던 이미지하고 메타포즈가 되는 거야. 우선 수일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이미지하고 메타포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건데 아주 단순하게 보면 돼.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뒤에 나오거든. 상식.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그냥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하면 뒤에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의 이미지로 자리 잡혀 있고 그게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뭐 아침에 일어나는 뭐 근면한 것에 대한 어떤 얘기도 있을 거고 속담도 있고 격언도 있을 거고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과거의 여러 사건들을 그걸 다 길게 쭉 늘어뜨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식이나 격언, 속담 같은 거에다가 하나로 함축되어서 여기다 집어넣는 것들이지. 그럼 이러한 것들이 결국 나중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이런 게 있지라고 그거를 전부 다 인식하고 있지는 않을 거야. 이 부분들. 자, 뒤로 보면 아 요거는 조금 보면 일로 갈 수도 있겠네.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우선 이건 내가 조금 더 고민해 볼게. 이건 우리가 언제나 그것들을 알고 있지는 않겠지만 이라는 걸로 일로 갈 수도 있겠고 일로 갈 수도 있겠고 우선 조금 고민. 그래서 common sense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나와. 여기에 이미지라는 것과 metaphor라고 하는 두 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common sense라고 하는 일반 상식을 이제 얘기하는 거야. 일반 상식은 굉장히 두껍게 요 단어는 빈도가 굉장히 작다. 끈적이는 이라는 건데 두껍게 끈적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책에 이제 걸쭉하게 끈적이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굉장히 끈끈하게 붙어 있는 거지.
그러한 형태라고 봐. 과거에. 즉, 과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끈적이는 형태가 되어 있어서, 그럼 어디에 끈적여서 붙어 있냐면, 현재랑 붙어 있는 거야. 얘가. 즉, 다시 말하자면, 역사의 반영이라고 볼수 있겠다라는 것. 그럼 이 역사의 반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또 설명하자면, like the story. 어떤 이야기와 같은 건데,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puppet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인형이야. 근데 여기서는 아마 꼭두각시라고 나와 있을 거야. 근데 이건 이유가 있어. 여기에 나오는 인형이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거 문맥상 꼭두각시와 체스 경기의 기계, 여기에 대한 이야기처럼 역사를 반영해 주는 것들인데, 이 역사의 반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다, 이쪽. 일반 상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걸쭉하게 끈적이는 형태라고 볼수 있어. 그래서 얘가 어딘가에 딱 달라붙어 있는 모습처럼 볼수 있고,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역사의 반영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이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 마치 꼭두각시와 체스 경기를 하는 기계에 관한 어떤 이야기처럼 언제나 승리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럼 우리가 승리라고 하는 말을 잠깐 보면, 승리는 대상이 있어야 돼. 어떤 대상을 이겼다는 거잖아. 그러면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이게 누구를 이겼다는 거야? 현재의 사고를 이겼다는 거야. 현재의 사고. 그러니까 현재의 사고와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과거의 사고라고 하는 거, 과거의 내용들이 두 가지가 비교됐을 때 얘가 항상 승리를 해서 우리의 현재 사고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좀잘 봐야 돼. 한글 설명하는 거 아니고 영어 설명이니까 귀만 열지 말고 눈도 열어. 그럼 여기 나와 있었던 이 꼭두각시하고 뒤에 체스 경기를 하는 기계가 어떻게 생겼냐면, 뒤에 나와 있는 이렇게 생겼어. 살짝 어두웠으면 잘안 보이겠지만 얘가 인형이야, 퍼핏. 그리고 앞에 체스판이 이렇게 나와 있고, 뒤에 나와 있는 내용 미리 설명한다. 요 뒤에 거울이 있어. 요 뒤쪽에 거울 속에 얘가 이렇게 비치고 있지. 여기는 조금 잘안 보이지만 여기 밑에까지 다 보여.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기에 있을 거고, 이 사람이 이 인형하고 체스 경기를 둘 거야. 그런데 얘가 항상 이겨. 근데 자세히 봤더니만 이 꼭두각식 아래 요 테이블 안에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굉장히 체스 경기를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얘가 얘를 조정을 해.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혹시 밑에 뭐 있지 않을까? 봤는데 거울을 봤더니만 밑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얘가 정말 경기를 하는 거네. 이렇게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보여진 걸 보면, 요 안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얘가 똑같이 꼭두각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요런 체스 경기판이 있었고, 자, 이제 다시 내용으로 체크 좀 하고. 터키인의 복장으로 옷을 차려입은 퍼핏, 요 꼭두각시가 dress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옷을 차려입히다라고 하고, 옷에서 쓰는 전치사는 in을 써. 대상이 없으니까 pp 썼어. 이 꼭두각시는 was sitting, 앉아있어. in front of, 어디 앞에 앉아있는데, 체스판 앞에. 이 체스판은 커다란 테이블 위에 놓여있고, 커닝이라고 하는 것은 교활한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뭔가 좀 영리한 이런 의미로도 쓰여. 뭔가 영리하고 교활한 이런 배열이 있는데, 뭘 배열했냐면 mirrors, 거울을 배열한 거야. 그럼 이 거울의 배열이 뭘 만들어내냐면 어떤 인상을 만들어내. 어떤 생각. 그게 어떤 생각인가 봤더니만 being able to see, 볼수 있구나라는 생각. 어디를? underneath the table. 테이블 아래를 볼수 있다. 그러니까 이 꼭두각시가 하는 거는 사실이다라고 믿게 만든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보면 there was a dwarf, 난쟁이가 있었던 거야. 앉아 있는 난쟁이, underneath, 아래에 앉아 있는 난쟁이가 있었고, 이 난쟁이는 who was a chess master, 체스의 대가였던 사람이야. 그리고 이 난쟁이가 그 꼭두각시를 통제를 했던 거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 뭐를? The continuous effect라고 하는 지속적인 어떤 영향. 누구의 영향? 역사적인 경험의 영향. 역사적인 경험이 끼치는 그 지속적인 영향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어떤 경험이 마치 이 난쟁이가 우리의 이 체스판에서 영향을 미치듯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은 이 역사적인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처럼 행동하냐면 추하고 그리고 사랑스럽지 않고 행복하게 잊혀진 난쟁이처럼 행동을 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moving the pieces, 말들을 이동시키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야. 어디에서? 뒤에 나와 있는 체스 게임에서. 뭐의 체스 게임? 현재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체스 게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어떤 모습들이 있을 거고 이 모습 속에서 말을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경험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본 것. 여기서 단어를 잠깐 본다. Dwarf라고 하는 것은 난쟁이는 맞는데 난쟁이라고 해서 꼭 못생기고 매력이 없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어떤 단어 쓰냐면 Ugly라는 단어, 부정적인 단어 썼지. Unloved, 부정적인 단어 썼지. 뒤쪽에 나와 있는 거는 Happily라고 하는 뭔가 또 긍정적인 단어 썼어. 왜 이 Dwarf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어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섞었었냐면 Dwarf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문맥상의 의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를 대신 받아준 거야 얘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주체적인 의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과거에 어떤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부정적인 거야. 의미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사실은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아주 나쁘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부정적이겠지. 그러니까 ugly라는 단어하고 unloved라는 단어를 썼어. 그런데 그 다음 단어인데 이러한 Dwarf가 하는 역할을 과거의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생각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그걸 계속 생각은 안 하겠지. 우린 그런 걸 잊고 있지. 차라리 있는 게 나아. Happily. 왜냐하면 그런 걸 만약에 기억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 그래서 Happily Forgotten을 쓴 거야. 그냥 해석하면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아, Dwarf라고 하는 난쟁이가 굉장히 못생겼나 봐. 이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의 의미는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은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Ugly와 Unloved를 썼고 하지만 그런 걸 잊고 있는 게 오히려 차라리 잘 된 걸 수도 있어 라는 의미에서 Happily Forgotten을 쓴 거. 단어는 이 사람의 의도가 많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다. 끝났나? 자, 문법적인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 마지막에 나와 있었던 moving이라고 하는 것은 앞쪽에 우선 여기부터 잠깐 보면 이 부분이 여기 acting이라고 하는 ing가 앞에 나와 있었던 historical experience라고 하는 것을 부연 설명하는 정도로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 보통 우리가 전치사를 쓰고 명사를 쓰고 ing를 쓰면 뒤에 ing라고 하는 것을 동명사로 놓고 뭐 의미상 주어로 놓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보기도 했었는데 이건 그냥 뒤에 난쟁이처럼 행동하고 있는 앞에 역사적인 경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뒤에 나와 있는 그런 움직이는 그러한 이 역사적인 경험. 그래서 콤마라고 하는 것까지 보게 되면 완전한 문장이고 뒤로 부연 설명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보면 액팅과의 연관성으로서 무빙을 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즉이라고 해서 하나의 부연 설명으로 moving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자, 앞쪽에 나와 있는 문법에서는 triumphs라고 하는 건 여기는 지금 동사로 쓰였지 자동사로 쓰인 거야. 그래서 그냥 동사 하나로만 큰 무리 없이 쓰인 것.
내용은 어렵지 않고 각각의 어휘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들만 조금 신경 써주면 될 것 같아. 그 정도. 8번 한번 가봅시다. 엔터테인먼트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고 미디어 투데이라고 하는 요 제목으로 이것이 나와 있었어. 그래서 벌써 여섯 번째 판이었나 봐. 표시합시다. 오늘은 14강까지만 하고 시간에 뭐 구애받지 않고 천천히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 14강까지 끝나면 수업은 끝나는 걸로. 근데 아마 수업 시간을 거의 다 쓸 것 같기는 해.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요 단어는 뭐뭐에서 나온 것입니다. derive from, 뭐뭐에서 나오다 정도. 자동사로 좀 쓰여. 뒤에 라틴어인 이 단어에서 온 건데, 그럼 이 단어는 또 뭔가 다시 설명을 하고 있지. 이 단어는 뭘 의미하냐면, hold or keep. 사실 hold하고 keep은 의미가 거의 똑같아. hold는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움직이지 못하지. 지속되겠지. keep이라고 하는 것도 유지하다, 지속하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뒤에 steady라고 하는 단어, 안정된. 그리고 busy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busy라는 단어가 바쁜 거잖아. 근데 왜 바쁜가 생각해보면 할 일이 많아서 바쁜 것도 있겠지만 보통 be busy ing 이렇게 쓰면 뭐뭐 하느라고 바쁘다. 그러니까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문맥상의 의미로 좀 봤을 때 여기는 몰입된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말을 살짝 바꿔줄 거야. 바쁜 거는 뭔가에 푹 빠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지속적이고 몰입되고 즐거운 즐거움을 받은 즐거운 상태를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notion of making money, 돈을 만든다 라고 하는 건 돈을 벌다의 의미야. 돈을 버는 것의 개념, 뭐 함으로써 keep, 유지함으로써 누구를, 관중들을 어떤 상태로 똑같이 지속적이고 몰입되고 즐거운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돈을 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얘가 주어 이제 동사 remains 어떤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중심적인 상태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야. 단순하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누군가 봤더니만 Business of Entertainment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지. 결국 우리가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면 즐겁게 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몰입된 상태로 계속 즐거운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본다는 거야. 미디어 프랙티셔너. 프랙티셔너는 앞에서 한번 나왔지. 종사자라는 의미. 그래서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뒤에 보면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엔터테인먼트를 정의를 하는 거야. 이런 거에 비춰봐서 뭐라고 정의하나 봤더니만 material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도 있지만 재료라는 의미도 있어. 뭔가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재료. 재료로 정의할 건데 이 재료는 grabs, 잡지, 뭐를 관중들의 어떤 청중들의 여기에서 뭔가 목적어 나와야 돼. 안 나왔지? 뒤쪽에 feelings가 공통이야. leaves하고 audiences라고 하는 것에 agreeable feelings가 공통으로 간다 보면 된다. 청중들의 agreeable. agreeable이라는 단어도 내가 동의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건 나의 생각과 똑같아. 그래서 즐거운 거야. 기분 좋은 거야. 이렇게 본다. 기분 좋은 감정들. 기분 좋은 어떤 느낌들, 이러한 것들을 잡아서 이 기분 좋은 느낌들 또는 감정들을 leaves, 남기는 그러한 재료로 본다는 거야. As opposed to, 뭐뭐와는 반대로. 뭐뭐와는 반대로라고 하는 것은 뭐뭐가 아니라 뭐뭐와 반대로라고 하는 것은 뭐뭐가 아니다는 거고 여기에서의 to는 전치사야. 그래서 뒤에 명사 써야 돼. to 동사만 쓰면 안 된다. challenging their views 그들의 견해에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견해냐면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견해. 여기서 challenging이 무슨 의미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아. 이건 뒤쪽이 아니라 앞에 거라고 했고, 그러면 즐거운 감정들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즐거운 감정을 안 가지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앞뒤로 나와 있는 거. 그럼 뒤쪽에 challenge라는 단어에서 challenge는 자신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도전을 하겠다는 거다. 그럼 뒤에 보면 여기에 dare이라고 하는 것은 audience가 되겠지. 이 매체를 보는 또는 뭐 시청하고 듣는 이러한 어떤 관중이나 청중이 될 건데 얘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 나에 대해서 가진 생각이 있겠고 세상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 있을 거야.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의 가치는 뭐고 세상은 이런 걸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도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에 뭔가 반대하고 저항하고 거부한다라는 의미로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뭔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앞에 나와 있었던 즐거운 기분, 기분 좋은 감정 이러한 것들을 잡아서 그걸 계속 남겨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재료라는 거야. 뒤에서 challeng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 왜 썼는지 뒤쪽에 나와 있는 것하고 신경 써야겠고 뒤로 가보면 문법만 체크하고 하지만 this doesn't mean 이것이 뒤에 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어. 사람들이 있는데 work 이라는 사람이 있겠지. 앞쪽에 나와 있는 것이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보려고 했는데 뭔가 내용을 조금 새롭게 접근하려는 것 같아. Entertainment business라고 하는 이 사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stay away from. stay away from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거니까 뒤에 거와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뭐랑 informing or persuading. 뭔가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설득을 하는 것과 이 사람들이 항상 동떨어져 있다. 그렇진 않다는 거야. 어느 때는 좀 동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뒤에 나오는 거는 정보를 주는 것과 설득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이 영화들이 분류가 돼. 뭐 하에서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것 아래에서 쭉 분류가 된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엔터테인먼트로 분류가 되는 거야. 이제 엔터테인먼트 쓰고 밑에다가 쭉 분류된 게 있을 거니까 뒤에 누구에 의해서 그들의 제작 회사들에 의해서 이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어떤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쭉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쭉 이런 걸 하겠지. 이러한 회사들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많은 영화들이 이제 동사가 나오고 have been written 쓰여져 왔고 그리고 제작되어져 왔어. 뒤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기 해설지 해석과가 조금 다르게 갈게. 해설지 해석을 너무 좀 딱딱하게 쓴 것 같아서 여기 해설지에서는 논점 논거 정도로 나와 있던 것 같아.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make a point 하면은 포인트를 만드는 거니까 그냥 주장하다야. 주장하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주장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봐.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그래서 정치적인 주장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뒤에 나와 있는 영화들 이건 다 영화 이름이야. 요 영화가 전부 다 정치적인 어떤 주장을 하는 내용들이고 아니면 교육적인 주장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뒤에 나와 있는 신도러 리스트나 뭐 크라시나 다른 것들 이렇게 정보를 주거나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줬고 마지막 나와 있는 부분 그럼 영화라고 하는 것에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그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도대체 중심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걸 다시 이 사람이 이제 정리를 좀 해주려고 그래.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레이블, 뭔가 분류하고 이름을 붙일 거야. 그 결과물에 대해서 뭐라고? 엔터테인먼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때에는 근본적으로는 앞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지만 엔터테인먼트라고 이렇게 결과물 자신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이름을 붙이고 분류할 때에는 그들은 신호를 주고 있는 거야. 누구에게? 자신들의 관중들에게. 시그널이라는 단어도 목적어가 필요하지. 지금 안 보이지? 뒤쪽에 나와 있는 대절이 목적어야.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 그들의 주요한 관심은 should be 이어야 한다. with enjoyment라고 하는 즐거움과 함께 해야만 하는 거고 즐거움에 있어야 되는 거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야 되는 거고 not with 뒤에 거에 있으면 안 된다. 다른 어떤 메시지에 자신들의 어떤 관심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may be included 아마도 포함될 수 있는 다른 메시지에 결국 소재가 뭐였냐면 엔터테인먼트의 본질이라고 했지. 이 본질을 다시 언급한 거야. 결국 엔터테인먼트의 본질은 그 어휘, 어원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지속적이고 몰두하고 즐거운 상태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엔터테인먼트라는 말을 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즐거움에 주된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이걸 이제 맨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한 거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노란색 부분의 그 부분에서 여기에 that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 자리에 접사로 쓰인 거야. 그래서 하나 좀 체크를 좀 했고 앞에 audience 이런 거 있다가 who 같은 거 쓰면 안 돼. 그리고 have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의 연결 관계 때문에 좀 체크를 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앞쪽에 나와 있는 as opposed to 설명했고 remains라고 하는 이 단어 이 remains라고 하는 단어도 notion하고 연결했고 얘도 자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 pp 쓰지 않고 remain은 뒤에 형용사를 써 그러니까 뒤쪽에 나와 있는 central이라는 이 단어도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 부사 같은 거 쓰면 안 돼. 그 정도까지 정리하면 8번까지는 괜찮을 것 같네. 자, 잠깐 쉬었다가 뒤에 봅시다. 아까 설명했던 것들 중에서 일부 추가 설명 조금 더 해줄게. 뭐였냐면 여기 마지막에 나와있는 moving 이쪽 부분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할게. 여기 보면 we can imagine이라는 부분에서는 앞에 나와 있었던 이런 꼭두각시의 모습을 보면 당연히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었고 역사적인 경험, 과거의 경험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럼 얘는 뭐처럼 행동을 하냐면 뒤에 나와 있는 이 dwarf라고 하는 얘처럼 행동을 하는 거고 다시 말하자면 여기 ing와 얘랑 같은 거라고 보자. 이거 뒤에 것처럼 행동을 하는 역사적인 경험 즉 다시 말하면 움직이고 있는 뒤에 앞에 역사적인 경험 이렇게 그럼 뒤쪽에 in the chess game of our daily everyday life에서 of라고 하는 걸 어떻게 좀 생각하냐면 of가 우리가 소유의 개념도 있지만 동격의 개념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는 이렇게 봐 우리의 일상생활을 체스게임으로 보는 거야. 그럼 이 체스 위에 말들이 있겠지. 여기에 pieces. 그럼 이 말이 누구야? 우리야. 우리.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pieces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보면 되고 여기 of는 동격으로 보면 되겠고 다시 말하자면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체스게임이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비유를 했을 때 우리 자신을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역사적인 이 경험, 이 경험의 지속적인 영향력, 요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좀 분야 설명할게. 자, 뒤쪽에 8번 됐었고, 9번. 9번에 보면 상태의 전환을 가져오는 의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제목은 문화 인류학, 이렇게 나와 있고, The Field Study of Human Beings라고 하는 인간에 대해서 현장 연구를 한 것들에 대한 언급을 좀 하나 봐. 이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직접 들어가서 현장 연구를 했더니 이런 모습이 있더라라는 걸로 체크 한번 합시다. 첫
번째 ritua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머릿속의 의식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기가 되면 치러지게 되는 행사와 같은 것들이야. 그걸 이제 의식이라고 하지. 대표적으로 성인 의식. 나이가 뭐 17, 18이 되면 이제 성인이 됐다라는 의식을 치르지.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a set of라고 하는 건 하나의 세트라고 하는 건데 한 세트에라고 봐도 되고 아예 해석을 빼도 된다. 이건 일반적으로 그냥 빼도 상관없어. 또는 1년의 정도 볼 수 있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의 촉매 활동을 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 촉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잘 일어나게끔 도움을 주는 것들이지. 그런 메시지인데 즉 뒤쪽에 effect, effect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는 우리가 효과라는 것도 있지만 얘가 동사로도 쓰여. 실제로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그래서 뒤에 전환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럼 콤마 ing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냐면 그냥 그림으로 봐. ritual이라고 하는 의식이 일련의 촉매 활동을 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에 전환이라고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바뀌는 거야? transformation. 그럼 뭐의 전환? 상태의 전환. 그럼 상태가 바뀐다라고 했으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겠지. 그래서 from to의 구조를 쓴 거고. 그럼 어디에서 한 계절에서 언제 1년 중에 한 계절에서 아니면 우리의 삶의 어떤 사이클 생명의 어떤 사이클의 한 단계에서 또 다른 것으로 another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계절에 대한 걸 수도 있고 뒤에 나와 있는 우리의 삶의 사이클의 한 단계가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하나의 그 계절이나 하나의 단계에서 또 다른 것으로 상태라고 하는 것의 전환이라고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뭘 언급하고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이고 생물학적인 단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회적이고 생물학적인 단계를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청소년이라던가 아니면 성인과 같은 아니면 또 사회적인 지위를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2는 앞에 나와 있는 요 2하고 똑같이 연결이 되고 있지. 왜냐면 여기에 either A or B의 구조니까 뒤쪽에. 그럼 예를 들면 또 뭐가 있냐면 graduate student 졸업한 학생. 그럼 여기는 대학원생을 얘기하는 거야. 대학 여기 보통 우리가 졸업이다라고 하는 고등학교 졸업을 얘기하지 않고 학부를 졸업한 거야. 그래서 대학원생이라던가 뒤에 나와 있는 철학의 박사 아니야. 이건 박사야. 그냥 철학의 박사가 아니라 철학이라는 학문의 박사가 아니라 그냥 박사인 거다. 그래서 철학에서의 박사는 따로 써. PhD in philosophy 뭐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대학원생이라던가 아니면 박사와 같은 사회적인 지위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척추동물의 종들이 있어. 특히나 새들. 하지만 물고기와 그리고 포유류도 또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의식을 가지고 있대.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했고 인간만 가지고 있나? 아니었다는 거지. 다른 동물들의 종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물고기의 예를 들면서 뒤쪽으로 전개가 될 거야. 이런 동물들의 의식에서, 이런 동물들에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약이 됩니다. 뭐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메시지들에 의해서 아니면 상징들에 의해서 뭐에 반응하는? 뒤쪽에 화학적인 메시지에 반응하는 화학적인 메시지는 그럼 어디에서 오는 건데? 유전자에서 오는 화학적인 메시지에 반응하는 특정한 메시지나 아니면 상징들에 의해서 이 동물들 속에 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했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예를 들어보면 three-spined stickleback fish라고 하는 것이
큰 가시 물고기라고 하는 그냥 이름으로 봐. 이건 이거 단어 하나하나 다 따질 필요 없다. 큰 가시 물고기들 중에서 뒤에 메일은 남자니까 수컷의 zigzag courtship dance라고 하는 구애 춤은, 그런데 이 춤에 의해서 그가 유인해, 뒤에 나와 있는 장래에 앞으로 있을 짝을 유인해, 자신의 둥지로.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우선 요건 문법적으로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 관계부사 where하고 같은 방식으로 봐. 그래서 앞에 있는 걸 그냥 꾸며주는 것처럼 해석해도 괜찮다. 이 수컷이 자신의 장래의 짝을 자신의 둥지로 유인하는 그 zigzag 구의 춤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수식하듯이 봐도 괜찮아, 입니다, 약이 됩니다. By the sight of라고 했는데, sight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본 거잖아, 시야라고 하는 거. 그럼 뭐뭐의 sight에서니까 뭐뭐를 본 것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돼. 약간 풀어서 her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mate야. 그러면 여기가 수컷이니까 당연히 얘는 암컷일 거고, 그러니까 her이라는 걸 이렇게 받았어. 이 암컷의 붉은 배를 본 것에 의해서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붉은 배라고 하는 것은 신호입니다. 어떤 신호냐면, 뒤에 she is, 그 암컷이 생물학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신호, 알을 낳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신호. 그러면 여기에 signal하고 뒤에 내용이 같은 거지, 동격의 대수로 쓰인 거야, 이건. 뒤로,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고, 뒤쪽에 further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거니까, 게다가,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런 의미야. 게다가 우리는 가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정하고 있냐면, 이 zigzag dance 그 자체의 형태가 뒤쪽에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수컷의 신경 시스템에, in any case,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요 정도 의미인데, 이게 갑자기 왜 나왔냐면, case라고 하는 것이 어떤 case라고 해도 정도 의미야. 그럼 여기에서의 case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내용하고 연결시켰을 때, 요 앞쪽에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던 아니던지 간에, 이런 의미다.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던 아니던지 간에 이 의식적인, 여기에 의식이, 똑같이 또 동사야. 이러한 의식이 뒤에 나와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 뭘로 전환? 부모로의 전환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는 tense. tend라고 하는 단어가 투동사 원형을 쓰면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지만, 명사를 쓰게 되면 돌보다라는 의미로 쓰여. 예전에 독해할 때 내가 많이 알려준 것들이야. 자신의 둥지에서 알을 돌보는 그러한 부모로 전환되는 것, 이것의 결과를 야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생태의 전환을 가져오는 의식이라고 하는 거. 의식은 인간도 있겠지만 동물들의 종에도 있겠고, 그 종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뒤에 이렇게 마무리가 좀 됐어. 결국에는 어쨌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여기에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게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됐던 아니던지 간에라는 걸로. 문법적으로 보면은 대신 설명했고, 동격. 그리고 is라고 하는 것도 주어 동사 설명했고, whereby 한번 잡아볼게. thereby가 있고, whereby가 있어. 두 가지는 by라는 단어를 앞쪽에 나와 있는 there이나 where이라는 단어로 썼는데, 그럼 이건 어떤 의미로 쓰인 거냐면, by가 어떤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야. 앞에 어떤 장소, 공간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고, 그 장소나 공간에 의해서 뒤에 것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두 단어를 쓰는데, 의미는 공통되게 그냥 그로 인해 정도로 봐도 괜찮아. 그로 인해 정도로 봐도 괜찮고, 뒤에 오는 근데 구조가 좀 달라.
by라고 하는 것은 앞쪽 거에 의해서라고 하는 의미를 좀 넣어주면 되는 것들이고, 그럼 문장 구조는 앞 단어의 성격 그대로가. Dear는 부사야. 얘는 부사 성질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 구조를 쓸 수가 없어. 그럼 whereby라고 하는 것은 얘는 관계 부사의 성격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올 수 있는 거고. 여기 나와 있었던 whereby라고 하는 거 뒤쪽에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이 문장의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거는 where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이야. thereby 쓰면 안 돼. 이쪽에다가.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없었고 문법적인 거. 괜찮은 것 같지? 자, 뒤에 봅시다. 10번. 10번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의 그냥 설명문처럼 쭉 보면 되는데, 정신적 외상 후의 성장이라는 부분, the power of bad. 안 좋은 것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So how the negativity effect라고 하는 부정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부정적인 것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고 how we can rule it. 우리는 또 그것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야. 체크합시다. 책 제목을 보여주는 것은 이 사람이 크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좀 보려고 했던 것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 세부적으로 하나의 내용만 가져와서 좀 보는 것들. post라는 단어가 이후의라는 거. 그래서 후. 그리고 traumatic라는 단어가 정신적인 외상. 그럼 정신적 외상 후 이렇게 되겠지. 정신적 외상 후에, 정신적인 외상 후에 스트레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의 어떤 일반적인 지식, 즉 상식이 되었대. 하지만 not the concept. 이 개념은 아니야. 그럼 이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거야. 정신적인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통은 정신적으로 우리가 충격을 받거나 외상을 받고 나면 대부분 다 뭔가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장하는 모습도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정신적인 외상 후 성장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는 far more widespread, 훨씬 더 널리 퍼져 있어. 그 모습이. 하지만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거고 뒤에 나와 있는 걸 잘못 이해하면 안 돼. 아니 널리 퍼져 있으면 더 잘하는 거 아닌가? 아, 알고 있는 건 별개의 문제야. 형태나 모습은 많이 퍼져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 undergo는 겪다라는 거고, 정신적인 외상을 겪은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느끼고 있대, 생각하고 있대. 뭐라고? 그 경험이 뒤에 나와 있는 그들을 만들었다라고.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성숙하고 더 참을성 있고 그리고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다라는 것.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에서는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야. 지금 나와 있는 구조를 여기서 미리 좀 설명을 할게. 단어가 형용사로 쭉 배열이 되고 있었지? 그럼 and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얘도 형용사가 들어가겠지? understand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냥 보면 이게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으로 써야지. understood라고 쓰면 이때는 의미가 달라져. 이렇게 써버리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이해해버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이해하는 이라는 형용사 단어처럼 봐주는 게 좋아. 이 부분. 그리고 또 하나 뒤에 나와 있는 better people 이라고 했는데 make라고 하는 단어의 성격을 보면 make가 만들다지. 목적어 나오고 그럼 이 목적어에 대한 뭔가 보충하는 말이 요 뒤에 나올 수 있어. 보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목적어에 대한 보충하는 말은 목적어가 어떤 상태일까라는 형용사도 쓸 수 있고, 목적어가 누굴까라는 명사도 쓸 수 있고, 목적어가 뭐하고 있나라는 동사도 쓸 수 있어. 그래서 이 동사 쓸 때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하면서 동사 원형을 쓰게 되지. 이런 게 다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or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는 made them 형용사를 썼고 그 다음에 made them 명사를 쓴 거야. 뒤쪽에다가. 그래서 뒤에 명사 오는 거 나쁘지 않은 거다 이건. 그냥 해석만 봐도 괜찮은 부분이지만
구조를 조금 더 봤어. 그래서 정신적 외상 후의 성장에 대한 게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여기만 좀 체크를 했고,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나도 신드롬을 정확히 뭔지 좀 애매해서 한번 그냥 읽어볼게. 이런 것이 이제 신드롬이구나라는 거. 질병의 증상이 단 하나만 있지 않고 그 원인이 불분명할 때 쓰이는 용어가 신드롬이란 말이래. 그래서 질병에 걸리면 여러 가지 이상한 상태가 막 나타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증상이라고도 하고 증후라고도 하고 징후라는 이런 말로 표현을 해. 근데 어떤 질병이 두 가지 이상의 증후를 나타내면 이 두 가지 이상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게 되면 이때 이 몇 가지 증후가 모여 있는 이 모습을 증후군 이렇게 말을 붙이는 거야. 말 그대로 군, 증후가 모여 있는 것들이야.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그냥 증후군 통칭하는 거고. 근데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특정 인물을 우상시하고 모방하는 문화 현상이 있어. 누구에게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정말 미친 듯이 막 빠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병적인 현상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병적인 현상도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 그럼 신드롬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뉘앙스는 부정적이지.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여기에 신드롬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부정적인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래서 상반된 내용으로 긍정적인 게 이렇게 쓰인 거고. 이런 작은 단어의 의미가 사실 우리가 이해를 조금 더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 계속 가볼게. 뒤에는 그냥 해석이라서 그냥 쭉 봐볼게. 심리학자인 요 사람이 종종 lament라는 단어가 한탄하다, 굉장히 비통해하고 슬퍼했던 거야. 어떤 내용을? 뒤에 내용을.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서 목적으로서 대절 이렇게 쓸 수 있어. 너무나 많은 주의와 관심이 lavish라는 요 단어도 사실은 그렇게 빈도가 높진 않다. 낭비되고 있다는 거야. 지문 밑에 정리되어 있을 거야. 어디에? 외상 후 스트레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에 낭비되고 있어. 외상 후 성장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그것이 야기시키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도록? 잘못 기대하고 예상하도록 야기시키니까. 그럼 어떤 거를 잘못, 어떤 내용,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냐면 안 좋은 사건은 will have mainly, 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질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After being exposed, 노출된 후에, 끔찍한 그러한 사건에 노출된 후에 적어도 80%의 사람들이 do not experience, 경험하지 않더래. 외상 후 스트레스 신드롬을 경험하지 않더래. 바꿔 말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나타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야. 뒤로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 비록 단 하나의 나쁜 사건이 좀 더 강력할 수는 있겠지. 하나의 좋은 사건보다는 똑같은 개수로 본다면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는 있을 것 같아. 하지만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반응을 하게 돼. in부터 뒤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가면 되겠네. 어떤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건설적인 방식. 건설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거야. 그런데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보려고 이렇게 꾸밀려고 했는데 여기에 so가 있어. so that 구조야. 그래서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하는 것.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적인 방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전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야. 좀 더 이런 상태로 나타나게 돼. emerge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뿅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겪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 emerge라는 단어를 써. 아마 오른쪽 단어에는 emerge를 뭔가 다른 걸 이렇게 써놨을 거야. 근데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냥 나타나다라고 봐주면 돼. 좀 더 능력이 있는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런 상태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형용사를 썼어. 뭐보다도
ever, 이전보다도, than하고 ever는 살짝 이렇게 묶어주면 뒤에 of가 왜 쓰였는지를 보이지. capable 한 뒤에는 of라고 이렇게 연결되잖아. 뭐뭐 할 능력이 있는. 그럼 뒤를 붙이면 삶의 도전 과제들에 직면할 수 있는, 이전보다도 삶의 도전 과제, 문제와 같은 것에 좀 더 이런 것에 직면하는 것을 좀 더 잘하는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안 좋은 것이 우리를 결국에는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라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마지막이 됐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좀 쓰인 것 같아. that은 설명했고, 자, 앞쪽에 없었고, understanding 설명했고, 괜찮겠네. 11번 갑시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일부는 그냥 설명문 형태로 쭉 읽고 나도 큰 무리가 없는 것들, 일부는 부분 부분으로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기아의 이유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건데, 우선 책은 이렇게 나와 있어. 네 번째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야. 지금 딱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나왔지. 그래서 스마트 로봇이 있고, 의식이 있는 컴퓨터가 있고, 그리고 인간의 미래, 이러한 것을 이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언급을 좀 할 건데, 우선 표시합시다. 커먼 미스컨셉션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잘못된 생각이 있대. 이 잘못된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동격으로 쓰인 거고, reason, 이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유. 이렇게 보면은 애매하겠군요. 뒤쪽까지 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배고픔 또는 기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뒤에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대. 뭐 때문인가 봤더니만, the earth, 지구가 is straining. 이게 strain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쭉 잡아당기는 거야. 굉장히 긴장되고 뭔가를 하려고 안간힘 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 얘가 무리하다, 안간힘 쓰다. 뒤에 투동선형 쓴다. try라고 하는 단어, strive라고 하는 단어, 뭐 그 이런 비슷한 단어들은 대부분 뭐뭐 하려고 애쓰다, 투동사형을 쓰지. 미래적인 의미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지구가 무리를 하고 있는 거야. 뭐 하려고? 먹을 것을 제공하려고. 누구에게? every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 완료형 같은 데서 보면은 경험에 관련된 걸로 ever 쓰기도 하지만 얘가 계속의 의미하고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성장하는 이라는 의미지. 그래서 이 단어를 붙이면 계속 성장하는, 이렇게 말을 붙일 수 있어. 계속 성장하는 인구 집단, 이 인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일반적으로 잘못된 생각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hungry라고 하는 배고픔, 기아, 기근 이런 거는 왜 가지고 있나? 이게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뒤에 이제 실제적인 원인을 찾아야겠지. This is not the case. The case라고 하는 case에 더를 붙이면 사실이라는 의미로 주로 많이 쓰여. 이건 사실이 아니야. 그럼 사실은 뭔데? 라고 뒤로 이제 갈 거고. 세상은 사용하거든. 단지 대략 3분의 1에 그것에 경작할 수 있는, 이것도 지문 밑에 설명이 돼 있어. 경작할 수 있는 땅에 3분의 1만 쓰고 있어. For crop production 이라고 하는 농작물의 생산을 위해서. 그럼 땅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애쓸 필요 없어. 경작 더 많이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너무 애쓰고 힘들어하고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그 3분의 1이라는 것도 우리가 사용하는데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목적어를 좀 먼저 썼어. 목적어를 먼저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 근데 이때는 도치가 안 된다. 그냥 목적어를 먼저 보여주는 거고 뒤 문장은 자리가 안 바뀌어. 실제 원인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야. 좀 짧지? 끝나버렸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중국은 극적으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very 정도로 봐. 매우 더 높은 작물의 수확량을 가지고 있어. yield라는 단어가 명사로도 쓰여. 수확량이라는 거. 생산량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야. 작물의 수확량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 per acre. 에이커당. 누구보다도 미국보다도. 주로 이건 왜 그러냐면 비록 the two countries, 두 개의 국가가 comparable in size, 크기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있지만 비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힘이 비슷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필적하는 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비슷하다가도 될 수 있어. 두 개의 국가를 비교하면 크기에 있어서는 비슷해. 그렇긴 하겠지만 중국은 세 배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거야. 배수를 앞에 명사 앞에 쓴다. 이렇게 배수가 형용사처럼 쓰여. 미국의 인구의 세 배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단지 6분의 1의 경작 가능한 땅이 있어. 인구는 더 많은데 경작 가능한 땅이 더 적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의 인구, 즉 중국의 인구 집단이 has to grow crops라고 하는 작물들을, 곡식들이나 작물을 재배해야 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재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생산량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에이커당 봤을 때, 에이커당. 얘네는 경작하는 지역이 적을 테니까 아마 그 에이커당 보면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실제로 보면 매우 거대한 생산자야. 식량 생산자. 우리가 search라고 하는 단어를 봤을 때 그냥 기본적인 걸 보면 search, 형, 명이라고 하는 요 순서로 쓰고 so를 쓰면 so, 형, 관사, 명사 요 순서대로 쓰고 이랬을 때 의미는 똑같이 매우 형용사한 명사라는 의미. 그리고 뒤에 that을 쓰면 뒤는 결과적으로 보는 거야.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래서 such, that, so, that 이렇게 봐도 괜찮아. 이건 해석을 두 가지로 좀 보여줄 거야. 우선 기본적인 구조.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실제로는 매우 거대한 식량의 생산자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충분한 음식이 버려지는 거야. 뒤에 뭐 할 정도로 충분하냐면 여기에 투동사 원형이 뭔가 좀 애매해. 보통 우리가 중간에 투동사 원형을 쓰면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근데 이걸 뒤에 한번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뒤쪽에 나와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거 말이 좀 이상하네. 먹을 것을 주려는데 그럼 나눠주면 돼. 다 버릴 수는 없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쓰인 건가?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걸 좀 봐주면 되는데 enough라고 하는 요 단어를 쓰면 뒤에 투동사 원형을 써서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이런 의미야. 근데 enough라고 하는 단어의 쓰임이 얘가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거든. 그러면 만약에 형용사나 부사를 쓴다면 형용사나 부사 쓰고 enough를 이렇게 쓸 거고 명사를 꾸미기도 해. 이럴 때는 enough를 앞쪽에 쓰고 뒤에 명사를 이렇게 써. 뒤에 투동사는 그대로 가는 거야. 이건 그럼 뭐뭐 할 정도로. 그럼 얘가 어디로 가면 돼? 앞에 있는 enough에 해당되는 거를 수식해주면 돼. 그러면 이쪽에 나와 있는 to, fed까지는 앞에 있었던 food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면 뒤에 모든 배고픈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것이 제공된 상태로 유지할 만큼의 그만큼 충분한 음식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문법을 보고 마지막 문장이 의미하는 것을 다시 또 볼 거고 여기 해석을 내가 두 개로 보여준다라고 했었지. 여기 fed라고 하는 걸 왜 썼냐면 keep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는 keep 목적어 형용사야.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 성질이면 다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ing나 pp가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럼 keep 썼고 뒤에 나와 있는 all부터 in the world까지가 목적어 됐지? fed라고 하는 거는 얘는 feed에서 온 거야. 아까 feed 있었잖아. 먹을 것을 제공하다. 이게 타동사거든. 목적 없으니까 수동.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다 정도의 의미로만 봐도 괜찮은 부분이야. 그럼 이 마지막 나와 있는 것을 다른 해석으로 한번 가볼게. 아까는 앞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까지 끊어서 앞에 거를 원인처럼 매우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해서 앞쪽에 지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거대한 음식을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미국은 버리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대시라고 하는 것이 정도를 나타내기도 해. 조금 어렵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뭐할 정도로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야. 뭐뭐할 정도로. 그럼 그 방식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 지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대한 음식의 생산자라고 볼 수 있어. 어떤 정도로 미국에서 충분히 많은 음식이 버려질 정도로 그만큼 식량에 대한 거대한 생산자라고 볼 수 있어. 이렇게 봐도 괜찮아. 이 부분. 뒤에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음식이 버려져 그 정도로 이렇게 해도 별 무리가 없는 앞에 나와 있는 굉장히 식량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생산자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럼 마지막 문장은 대충 느낌이 좀 오지. 음식이 많이 버려지고 있잖아. 결국 기아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지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사람들의 환경 문제지 이거.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어 지금.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 planet부터 뒤에 fad까지가 가리키는 것은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야. 사람들, 우리의 행동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hungry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이게 11번의 내용이었고 문법적인 것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건 다 설명했고 앞쪽에 that도 동격 설명했었고 그러면 뒤에 이제 마지막 12번을 봅시다. 12번에 나와 있는 거는 free lunch라고 해서 자유로운 무료 점심에 대한 어떤 생각인데 여기에서는 8가지 경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생각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치즈가 있지? 이거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덫이 걸려 있어. 이거 먹으면 큰일 나. 덫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걸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네. 뒤쪽 봅시다. 'There is a saying. 어떤 격언이 있는데 이 격언은 만들어진 거야. 어떤 상태로 유명한 상태가 된 그런 격언이야. 누구에 의해서 뒤에 나와 있는 노벨 기념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뒤에 요 사람에 의해서 요 사람에 의해서 유명하게 만들어진 그러한 격언이 있대. 그럼 그 격언이 뭔데? 이런 격언이야. 여기에 saying이라고 하는 것과 that의 동격 관계가 연결되는 거다. 우리가 동격이라고 하는 걸 잠깐 이렇게 생각 좀 해볼게. 명사라고 하는 걸 쓰고 뒤에 대절을 이렇게 쓰게 되면 앞뒤 내용이 같은 거를 동격이라고 하지. 근데 이 동격을 단순하게 보면 명사 다음에 문장이 바로 나올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은 뒤에서 뭔가 수식을 하게 되는 관계사절 같은 형용사적인 성격이면 큰 무리가 없겠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절은 부연설명이야. 부연설명. 얘를 부연설명으로 보면 돼. 그럼 명사에 대한 부연설명도 뭐 쓸 수 있어? 형용사에 관련된 어구를 쓸 수 있잖아. 그럼 계속 뒤로 붙이는 거야. 계속.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 메이드로 시작하는 과거분사로 쓴 분사의 어구, 부연설명이지. 대절의 동격, 부연설명이지. 문제 없어. 계속 붙이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래서 뒤에 거라는 이러한 어떤 격언이 있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만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라고 하는 그런 건 없어. 무료 점심이라고 하는 그런 건 없어. 그럼 여기에 대세 동격을 좀 짧은 것 같으니까 좀 길게 설명해 볼게. 다시 설명하는 거야. 다시 설명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법을 부릴 수는 없어. 뒤에 부라고 하는 돈 많고 이런 부유함에 대한 마법을 부릴 수 없어. 뭐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다시 말하자면 돈을 찍어내는 방법과 같은 이런 것에 의해서. 또는 shift라고 하는 건 이동하는 거지. 비용을 이동시킬 수도 없어. 어디로? 하늘로. 근데 왜 하늘이라고 하는 걸 ether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heaven, sky 이런 걸 쓰지. 요 ether이라는 단어는 옛날에 사람들이 저 멀리 어딘가에 뭔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하늘을 ether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단어 자체가 heaven하고 sky라고 하는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똑같게 볼 수 있겠는데 과거의 사람들이 하늘 창공이라고 봤던 그런 걸로 이렇게 좀 보이시나 봐. 그러니까 저 멀리 뒤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지. 그냥 하늘 정도로 봐. 그럼 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였나 봤더니 만약 우리가 법을 만든다면 regulate라는 이 단어는 자동사야. 뒤에 나와 있는 투동사원이 목적어가 아니야. 여기 투동사원은 왜 썼는데 항상 내신 때문에 자꾸 이런 걸 따지게 되는데 이건 그냥 부연 설명이야.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봐. 뒤에 거를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 뒤에 or 쓰고 또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한 거야. 우리가 법을 만들면 뭐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뭘 줄일 건데? 부담을. 어떤 시민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이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무슨 이점? 그들이 아마도 누릴 수 있는 즐기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누리다라는 의미도 있어. 누릴 수 있는 이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법을 만든다면 There will be 뭔가가 있을 거야. Repercussion이라고 하는 뭔가 툭 튀어서 이게 나가는 거야. 이게 repercussion이라는 건데 반향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그냥 보면 영향이라고 해석해도 괜찮다. 근데 영향이라고 하는 게 좋은 영향이 있고 나쁜 영향이 있지. 보통은 나쁜 영향이야. 이게. 그래서 반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나쁜 영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어디서? 어딘가에서. 그게 어디쯤인데? Down the line. 저 줄 아래쪽. 그럼 line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된 거죠. line. 내가 여기 있네. 현재. 시간의 흐름으로 본다면 이쯤이 여기가 down the line이 되겠지? 이건 언제야? 미래. 그래서 미래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거는 미래라고 해석해도 괜찮고 우리 해설지는 아마 미래에라고 나와 있을 거야. 아니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렇게 봐도 돼. 왜냐면 line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쭉 진행되는 요 과정들이 있겠지. 그럼 그 과정의 저 끝에서는 이런 의미야.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미래의 해설지에서 사전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고 아니면 뭔가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것도 괜찮아. 그래서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이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법으로 제정을 하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미래의 어느 곳에서 뭔가 안 좋은 영향이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반향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대세 선행사는 얘야. 반향, 안 좋은 영향. 얘가 선행사. 이것은 will involve. 아마 포함할 것 같아. 뭐를? 비용을. 누구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대가. 비용이라는 것도 괜찮고 대가. 우리 교재는 아마 피해라고 나와 있을 거다. 대가라고 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을, 포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심지어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는 접속사 되게 생각돼 있어. 아직 여기 안 끝났어. 그러한 measure, 측정 아니고 정책, 조치 이런 의미도 있다. 그 정책이 뭔가 줄이고 증가시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던 이 정책이 counterproductive, productive의 반대말로 가면 되겠지. 그래서 비생산적이거나 아니면 생산이라고 하는 것과 반대되는 이러한 성격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비록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오 비록 어떤 음식이 또는 식사가 영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매겨진다라고 해도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그것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고 있을 것입니다. 라는 거. 여기까지만 보면 공짜 점심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된 건데 이 사람이 이제 내용을 바꿀 거야. 뒤에서. 현대경제학, 현대경제는 아마도 disparage라고 하는 폄하하다,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야. 좀 안 좋게 보는 거지, 가치를 낮게 보는 거. The concept of free lunches라고 하는 무료 점심의 개념을 폄하할지도 모르겠어. 그 가치를 낮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종종 get your sense from 뒤로부터 어떤 감각을 얻는 것 같아. 그럼 뒤로부터 감각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대한 감을 얻는 거지. 그래서 감을 잡다, 감지하다. 뒤에 나와 있었던 여기 from부터 뒤쪽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나와 있었던 from에 관련된 거고 우선 여기 보면 중요한 경제학자들이라던가 아니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sense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내용이 뭐냐? 동격. sense하고 that하고 연결되는 거야. 오늘 보는 게 동격이 많이 떨어져 있지. 똑같아. 부연설명, 부연설명 이렇게 가. 어떤 감을 얻을 수 있냐면 free lunch라고 하는 무료 점심이 isn't that far away. that은 그만큼이라고 하는 부사야. 그렇게 정도 될 수 있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진 않다. 말을 바꾸면 무료 점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감을 얻습니다. 감지합니다라는 거. 물론 현대 경제라고 경제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야, 무료 점심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안 맞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중요한 경제학자들과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로부터 보니까 아 요거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보여주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야. 뭘 보여주고 싶은데? 방식을 보여주고 싶어.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을 보여주고 싶어. 뭐 함으로써? Identifying. 확인함으로써. 뭐를?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알아냄으로써.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데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알아냄으로써 우리가 성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보여주고 싶어해. thereby 나왔지. 여기 thereby가 나오면 문장 못 나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 분사를 쓴 거야. 이쪽에다가 그로 인해서 making us 우리를 더 부유하고 희망컨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뒤에 뭐와 함께 최소한의 양의 희생과 함께 우리의 부분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희생을 치르지 않고 최소한의 양이니까 거의 희생을 치르지 않고 앞에 나와 있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더 부유하고 뭐 잘 되면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지. 뒤쪽 마지막 해석만 볼게.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이상적인 부분일 수 있어서 유토피아라 말 써서 이러한 유토피아는 성취될 수 있어 라고 경제학자들이 믿고 있대. 가운데 쓴 거지만 사실 앞에 있다 보면 돼. 경제학자들은 믿고 있는 거야. 그러한 유토피아가 성취될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들은 이해하고 있으니까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데 drive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구동시키다라는 거, 뭔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모든 것들을 구동하는 그러한 시스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from to야.
어디에서부터냐면 사업 투자 그리고 생산의 결정 여기에서부터 소비자의 구매 선택, 소비자의 구매 선택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개인적인 태도, 저축에 대한 태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구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미커니즘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유토피아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본 부분. 전체적인 내용은 앞쪽은 하나의 격언을 통해서 불가능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현실에서는 실제적으로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문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 deal making은 여기서 언급을 했던 부분. 이게 thereby라고 하는 것, 부사 성질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쓸 수 없고, 그래서 여기는 분사 성질로 타동사 목적어 쓰니까 I 썼고, that이라고 하는 부분. 아까도 좀 설명했었던 부분처럼 동격이야. 이렇게 동격. who 같은 거 쓰면 안 돼. 앞에 사람 나왔다고. 앞쪽에 나와 있는 요 that도 여기 나와 있었던 이렇게 선행사가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여기는 뭐뭐 하기 위해서란 의미적인 측면에서 투동사원이 썼던 것.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that도 동격, 멀리 떨어져 있었던 부분이고, 얘만 잠깐 보면 make라고 하는 단어가 목적어 쓰고 뒤에 형용사를 부연 설명으로 쓸 건데, 얘 make를 분사로 쓴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PP 형태로 썼다라는 얘기는 수동으로 썼다는 거니까 목적어 빠지고 뒤에 형용사만 이렇게 남겠지. 여기 ly 붙이면 안 된다. 이 부분. make 목적어 형용사의 구조였던 거야.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이 됐던 거고. famously 안 돼. 이 정도까지 하면 다 끝났지? 됐습니다. 13강은 여기까지.